네, 그럼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예,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모습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매우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는. 자, 첫 번째 뭐 제주 고산리 유적. 뭐 유적지를 굳이 몰라도 됩니다. 뭐 1번 문제 뭐 굳이 유적지는 알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름 민무늬 토기 이런 게 나와요. 이름 민무늬 토기. 자, 그다음에 화살촉 나왔고요. 뭐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작이란 문이죠. 농경의 시작, 그다음에 정착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라 걸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 자,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뭐 1번 문제는 워낙 간단하니까요. 자, 1번.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을 거주했다. 자, 1번은 구석기죠. 예, 구석기 시대. 2번 가락박 기용했다. 처음으로 이제 원시 수공업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명도전. 자,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한반도 안에서의 청동기 문화가 이제 발달하는, 독자적 청동 문화가 발달하는 게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명도전이라는 게 중국과의 교류예요.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런 어떤, 중국 화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입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3번은 그래서 철기 시대가 되겠죠. 자, 4번 철제농기구. 당연히 뭐 4번도 철기시대가 되겠죠. 철제농기구 나오니까, 그렇죠? 5번은 의뢰 도구로 청동거울, 청동거울, 청동방울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언제야?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2번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어이구, 지우개를 잠깐 찾아야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러 나라에 할 때, 여러 나라 볼 때, 우리 지도를 굳이 뭐 볼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대략적으로 본다면 맨 위에 송화강 유역에 부여가 있었고요. 그 밑에 동가가 압록강 중류였죠.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쪽에 이쪽에 옥저 함흥 쪽에 있죠. 그 밑에 동계가 있고요. 아래쪽에 사만이 있습니다. 사만. 전라도, 충청도 쪽에는 마한, 그 다음에 저기 경상남도 쪽에 변한, 그 다음에 이쪽에 진한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자, 볼게요.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료와 선비와 접해 있다. 자, 남쪽이 고구려래요. 자, 남쪽이 고구려라고 한다면 누구밖에 없어? 부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는 음료, 동쪽에는 음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선비족, 그렇죠? 3세기 쪽에 선비족이 공격을 받았거든. 3세기쯤에 선비족이 공격을 받았던 게 또 부여예요. 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걸 혹시나 몰라도, 다 나왔죠? 순정이란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있을 때, 장사 지을 때는 과거 생활화, 관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 순정을 할 때 백명가락이 된다. 왕의 장례 옷값을 사용함으로, 한해 주는 옷값을 미리 현동원에 갖다 두고 왕이 죽으면 옷값을 취해서 장사 지내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 남쪽에 고구려와 접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정이라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 딱 봐도 뭐 누구냐? 부여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읍군 삼로 등의 군장. 읍군 삼로 어디입니까? 옥저 동해가 되겠죠? 읍군 삼로, 후 읍군 삼로. 요거는 이제 옥저 동해가 되겠네요. 1번은 옥저와 동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2번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 제도, 어린 며느리를 줬다. 그렇지? 정략 결혼 제도. 요거 옥저에 해당하는 풍습이 되겠고요. 자, 12월의 영고. 자, 이거는 수렵 사회의 전통에 따라서 12월에 이제 제천 행사가 열리는 게 바로 영고죠. 어디입니까? 부여가 되겠네요.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신성 구역인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자, 신성구역 소도에서 천군, 천군이 있다라는 건 사만이죠, 사만. 그쵸? 정치지배자인 신지, 그 다음에 읍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서는 천군이 있었다. 그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불가침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도라고 한다라는 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사만.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넘어오면은 말, 소, 말 등으로 배상했던 거. 요거는 역시 어디까요? 동해가 되겠네요, 동해. 동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이 고분이죠. 고분과 다, 고분이 아니고요. 지금 고분을 보여주면서, 이 국가가 어느 국가냐라는 거야. 요거는 파악해야 되는 건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고급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재, 이름이 없고, 그냥 이게 쭉 나오면은 파악하기 힘든 거죠.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여기는 문제 중에,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사신도, 현무도라고 하죠. 고분특별인데 북한의 예술가한테 강서대면 사신도, 무용총, 수렵도 이런 것들 총무에서 아닥, 사무부 뭐 등등의 내용을 보고 구식 돌방 무덤의 실물 모형도 함께 전시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고운 벽화가 유독 발달했던 나라가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 강서대면 사신도가 있습니다. 네 개의 방위신을 그렸던 좌청룡 우백호. 동쪽에는 청룡이, 서쪽에는 백호가. 그렇지? 남쪽에는 주작이, 북쪽에는 현무도. 그래서 방위신들을 이제 그렸던 게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북쪽의 방위신이 바로 현무가 되겠죠. 현무. 현무도가 되겠고, 무용총에 있는 수렵에 대한 그림. 아, 그 벽화. 바로 무용총 수렵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고구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다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 문화 파트. 자, 그럼 여기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거지. 아, 고구려 문화유산. 항상 있잖아요. 이런 문화 유형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야의 철제 갑옷이에요. 가야. 요 철제 갑옷. 요거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가야의 철제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이거 그럼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앞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항상 풀고 가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 그럼 다음 시험에는요? 다음 시험 또 나옵니다.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럼 믿으시고. 자, 이건 가야의 철제 가보시구나. 가야입니다. 가야. 두 번째, 요거 볼까요? 요거.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발의 석등이에요. 사찰에 있는 석등, 사찰에 불을 밝히는 석등입니다. 석등. 여기다가 이제 불을 딱 밝히는 거죠. 발의 석등이에요, 발의. 요 두 번째 거는 1번은 가야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발해가 되겠네요. 자, 3번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거죠.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 중에 하나가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이라고 나와요. 연가 7년명.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힘들죠, 이런 거.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 요게 이제 뒤에 있는 광배라고 하거든, 광배. 광배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제작 연도가 나오죠. 그게 연가 7년명. 대략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기원은 539년 한 6세기 초반으로 이제 파악하는 그런 어떤 고구려 불상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불상. 경북 의령에서 발견됐던 거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이 되겠네요.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야의 기마상. 기마상이 되겠습니다. 가야의 기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신묘수, 진묘수. 요거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가? 무령왕릉에서 발견한 진묘수라고 해요. 무령왕릉. 그러니까 무령왕릉이니까 어디나 어느 나라인 줄 알겠죠? 백제가 되겠어요. 백제. 무령왕릉이니까 백제가 되겠네요. 백제 이제 무령왕릉의 수호신으로 보는 진묘수라고 하는 상이에요. 조각품입니다. 이런 것들. 가야의 기마상. 그다음에 가야의 철갑옷. 이런 것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 번 보시고 해야 돼요. 어느 나라인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고구려에 있는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 모르겠거든. 제가 적어드릴게요. 연가 7년명 금동 열의 입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동 열의 입상 서 있거든요. 고구려를 대표하는 불상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4번 갑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다음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는 보셔야지. 우리가 이제 뭐 삼국의 항쟁 과정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왕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왕들만 나와요. 보시면은 율령을 처음으로 반포했다라고 나왔고요. 공복을 제정했다. 항상 율령이 반포되면 항상 공복 같은 것들 관등제. 그러니까 율령이라고 하는 게 법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율령이 반포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체제가 정비되다 보니까 뭐 관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복 이런 것들. 관복이 바로 이제 공복이 되겠죠. 관리들의 복색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돼요. 자, 거기에 따라 붉은빛과 자줏빛. 자줏빛이니까 자단, 그렇죠? 자단, 뭐 붉은빛, 자줏빛에서 등급 표시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찬, 철부 나오고 상대등으로 했다. 상대등이 나왔다. 오, 상대등. 상대등이란 걸 처음으로 설치했네요. 그 다음에 상대등을 처음으로 설치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를 봐야지. 율령이 반포됐고 상대등이 설치된 거 보니까 요거 반포된 거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3세기 고위왕 때. 율령을 제일 먼저 반포한 나라는 백제였죠. 백제가 이제 고위왕 때, 3세기 고위왕 때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고요. 고구려가 4세기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제일 늦었습니다. 6세기 법흥왕 때 가서요. 근데 상대등이라고 한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거야?
바로 이제 뭐 신라잖아요, 신라. 그러니까 이건 딱 어느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6세기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6세기 신라의 법흥왕이구나라는 거지. 그럼 신라 6세기 법흥왕에 대한 업적을 찾아보면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고급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6세기 왕들이에요. 6세기 때 이제 지증왕 때 처음으로 신라랑 국호를 정했고 우상국 정복했고 우경 실시하면서 주군제라고 하는 하나의 지방제도 정비하시고 하면서 나라를 점차 왕이란 칭호도 쓰고 왕이란 이제 왕호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6세기 법흥왕, 그 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진흥왕, 이렇게 지법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6세기 왕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왕들에 대한 업적 한번 내 설명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봉수하였다. 자, 1번은 바로 지중왕이 되겠습니다. 6세기 지중왕. 2번은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자, 이 노급이라는 걸 폐지한 거는 이제 왕권 강화인데, 이건 통일 후에요. 통일 후 노원왕 때 신문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왕 때 이제 한 거죠. 신문왕 때. 자, 3번,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찰하게 돼. 이건 언제일까? 잘 나갈 때, 신라 전성기라고 하는 진흥왕 때죠. 역사서 편찬은요, 잘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2차전 승교로 불교를 공인했다. 그쵸? 법흥왕 때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했잖아. 그쵸? 불교를 처음으로 수용한 건 5세기 때예요. 5세기 때 이제 눌지마리칸이 이제 고구려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수용했죠. 근데 나머지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했고, 그걸 국가 종교로 공인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같은 경우가 4세기 말에 이제 근초광 다음왕이었죠. 침류왕 때,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하고 바로 수용합니다.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각각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고구려로부터, 고구려 무코자로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나머지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요. 특히 심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왕권 강화가 목적이거든. 사실상 처음엔 종교 차원보다는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그런 수단으로 받아들였던 게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특히 이제 물론 4세기 뭐 내물마리칸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김씨가 이제 힘을 잡았죠. 박씨, 석씨, 김씨 중에 김씨가 힘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나머지 이제 석씨, 박씨가 조금 반발한 거죠. 그 석씨, 박씨가 바로 귀족들 아니겠어요? 반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인을 못하다가 법흥왕 때 이제 뭔가 왕권 강화를 필요하겠다. 왕권 강화에서 불교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래서 2차돈의 순교로 이거를 공인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2차돈의 순교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이제 귀족들 앞에서 목을 잘랐답니다. 목을 자르더니 갑자기 하얀 피가 솟아오르더니 그 하얀 피가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돼서 내려오더래. 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아마도 뭐 법흥왕과 2차돈 간에 뭔가 그들만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 4번이 법흥왕이고요. 자, 5번 자장의 건의로 구축목탑. 요거 자장이 이 여왕에게 건의한 거죠. 여왕이 처음으로 출연했던 게 신라잖아요. 신라가, 그리고 이 첫 번째 여왕, 신라의 첫 번째 여왕인 선덕 여왕이 출연하자 사실상 이제 왕권이 많이 좀 약화됐죠. 여왕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제 당나라에서도 무시하고 백제에서도 무시하고 하니까 뭐 당나라 황제 같은 경우는 꽃사진을 보냈죠. 꽃그림을 보냈어요. 꽃그림 보내고 꽃씨를 보내드는데, 여기 꽃그림에 이제 꽃만 그려져 있고 나비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만 이제 야, 이거는 딱 보니까 말이야, 나 향기가 없겠구나. 씨앗을 심어봐라, 향기가 나는지. 진짜 향기가 안 났답니다. 그러자 선동양이 아까 열받은 거지. 나 향기나는 황제야, 이런 거죠. 향기나는 황제야. 향기 분자를 쓴 거죠. 요즘 여성분들이 분칠한다고 하잖아. 그렇죠? 향기나는 황제야 하면서 건설했던 게 분황사가 되겠고요. 건립했던 게 분황사.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 요거 자장이라는 율사, 자장율사라는 승려가 딱 건의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거 만들면요, 주변에 9개 나라가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의도에서 이제, 요걸 건립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어느 왕? 7세기 선덕 여왕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뭐 쉽잖아요. 4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입니다. 자, 다음 가 나라에 대한, 잘 종종 나오죠. 고령군 지산동 이렇게 나옵니다.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가야 보겠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두 가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육가야 연맹체라고 하지만 연맹체죠. 연맹체라고 하지만 요 가야 같은 경우가
여섯 가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전기가요명을 이끌었던 전기가요명, 연맹체에서는 항상 왕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가요명체를 이끌었던 가야가 금관가야예요. 금관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반에 3세기부터 이제 한 4세기까지는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체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가야 연맹체를 주도했다. 요때 금관가야는 어디 있었냐? 바로 이제 김해 지역이잖아요. 김해 지역.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하죠. 대성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위기 맞았었죠. 위기. 어떤 위기? 중간에 이제 400년이었죠. 이제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야. 그때 광개토대왕의 공격이었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갑자기 가야를 공격한 게 아니고, 당시 한번 가야하고 일본하고 연결되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왜구가 신라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뇌물마리깐, 신라의 이제 4세기 뇌물마리깐 때 어디로? 당시 이제 고구려한테 요청을 한 거죠. 400년이에요, 그때가 딱.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때 딱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해줬거든요. 격퇴해줬는데 그 왜구들이 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아, 광개토대왕이 딱 눈치챈 거지. 아, 요 새끼들 다 금강가야하고 다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뒤를 쫓아갖고 급히 추격해서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임나가라 종발성이 어디냐? 바로 금강가야의 본거지예요. 자, 거기서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상당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제가 연맹체에서는 항상 왕이 바뀐다고 했잖아. 후기에서는 누가? 대가야가, 후기부터는 대가야가, 이게 5세기 후반부터예요. 5세기 후반부터는 대가야가 권력을 가야에 하나 실시적 권력을 잡았다라고 보십시오. 언제부터? 5세기 후반부터. 요게 이제 5세기 딱 시작된 시점인데, 요때부터 이제 점차 쇠퇴하더니 5세기 후반부터는 대가야. 고령입니다, 이쪽은. 내륙 지역은 좀 피해가 적었거든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여기가 좀 높은 곳에 있어. 지산동 고분군. 요게 바로 이제 왕권 무덤 아니겠습니까? 왕권 무덤. 그쵸. 이때가 초반에는 금강가야가 왕의 노릇을 했으니까 왕권 무덤이 여기에 있겠고, 후기 때는 대가야가 권력을 잡았으니 고령 지산동에 있겠고, 자, 그럼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러고 나오니까 어느 나라야? 바로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뭐 어느 나라인지 충분히 파악했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볼까? 중앙군으로서 2군 6위, 2군 6위라고 한다면 2군 6위 어딜까요? 바로 고려가 되어 있네. 고려. 그쵸? 2번은 고려. 자, 3번은요, 구주 오서경. 이러니까 이거는 언제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제 이걸 정비했잖아. 통일신라 신문왕 때. 자, 4번 귀족합의죠. 화백회. 이건 신라가 되겠죠. 신라, 이건 뭐 신라 통일 전에도 통일 후에도 이제 신라의 귀족합의제가 바로 화백회가 되겠고요. 5번은요, 부여의 팔성, 부여씨와 팔성귀족, 부여씨, 왕족 부여씨 어디에요? 백제가 되겠네요. 자, 뭐 이 정도 가야 문제는 충분히 또 역시 1번으로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대가야긴 한데, 물론 가야에 대한 내용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발해 이대왕이랍니다. 자, 발해 이대왕. 자, 발해 이대왕이고,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발해는 네 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왕? 처음에는 세웠던 왕. 나라를 세우신 분, 대조영. 우리가 고왕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고왕. 고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되겠죠. 무왕, 대무예라고 불렸던, 대무예라고 불렸던 무왕.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조금 교류했던, 이때는 이제 당나라하고 차이가 안 좋거든. 왜? 발해는 누구를 계승했어? 고구려 계승했는데, 당나라하고는 사실상 처음에는 당나라가 사실상 고구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무왕 때는 그래서 열심히 당나라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문왕 때 당나라하고 좀 더 교류하기 시작한 거지. 왜? 그들의 문물이 필요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문물 받아들이면서 점차 발전했고, 그러면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선왕이 되겠죠. 네 명의 왕을 기억하시라면 됩니다. 네 명. 대조영, 대흠무, 대무예, 대흠무, 그 다음에 대인수, 그래가지고, 대씨 집안이 쭉 가는 거지. 이후에 이제 한 100년 뒤에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고요. 알겠죠? 여기 있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있죠.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때 일본과 사실을 모르면서 국수와 교류했다. 그쵸?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왕 때 뭐 했습니까? 당, 누구로 하여금? 장문 휴로 하여금, 장문 휴로 하여금, 당의 산둥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당의 산둥을 공격하겠다. 산둥의 떵저우를 공격합니다. 떵저우, 등주라고 하죠? 떵저우를 공격했다. 떵저우 공격.
했다. 이때 이제 그 발해 같은 경우는 누구랑 연결 도마했죠? 당나라가 당시에 당나라가 누구랑 신라하고 이때 또 누구하고 저쪽에 있는 흑수말가라고 연결 도마했거든요. 그러자 누구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는 이때부터 누구랑 저쪽 아래쪽에는 외왕 외와 그다음 북쪽에는 저쪽에 있는 돌궐하고도 이제 손을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도모했던 거죠. 누구 당과 신라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대로 연결을 도모했었다. 이게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싸웠던 거죠. 자, 보시면은 정답 찾아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뭐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고구려의 옛 땅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어떤 나라냐?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예요라고 했던 거야. 이미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또 자, 낙랑군을 몰아냈어요 라고 나오는데 이건 4세기 언제일까? 1번은 4세기 고구려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미천왕. 2번은 국호로 남부여로 바꿨다. 이거는 알다시피 6세기 백제 성왕이 되겠죠. 백제 성왕. 남부여로 바꿨고 수도를 사비로 옮겼고. 그쵸? 3번이 방륜을 보내 등조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 방금 전에 했잖아. 삼성육부의 중앙관제 정비. 삼성육부. 당나라 거. 당나라하고, 이때는 당나라 싸웠다고. 교류한 거 언제부터? 문왕 때부터요. 당나라하고 교류하면서 당나라식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던 건 문왕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문왕이고요. 오경 15, 62주. 이때는 전성기야. 아이고. 이게 3번이 아니고. 4번이 되겠네. 아이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요게 이제 문왕이 되겠고, 이제 5번이 알다시피 오경 15부 62주라는 지방행정구역 정비는 언제일까요? 요때 이제 당과교류하면서 잘 정비했고 요때가 전성기였다고. 전성기니까 영토가 제일 넓었겠죠? 그래서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요때 해동성국을 이루면서 영토가 워낙 넓어지니까 영토를 정비하면서 지방제도 정비해야겠죠. 이때가 바로 선왕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찾아볼 거는 3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언제? 무왕때 모습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흑치상지가 나왔고 뭐 임존산을 지켰고 흑치상지 뭐 나오죠. 흑치상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존산이니까 임존성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복신과 도치미 어디에서? 주류성에서 싸웠던 거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은 언제 벌어진 거? 백제가 백제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이죠. 백제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했지만 3년간의 부흥운동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죠? 일본은 투항을 하셨고 패하고 하면서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역시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누구를 세우려고 한 거야? 당시 이제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부흥운동에는요 다시 부흥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의자왕은 이미 당으로 끌려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의자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삼아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660년 사비가 함락된 다음에 3년 동안 벌어지지만 사실상 실패. 요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게 뭘까 있을까? 외국과 일본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도와주러 왔던 게 백강전투라는 게 있죠. 백강전투. 당시에 일본이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백제하고 항상 관계가 깊었던 게 왜였죠? 그래서 백강전투에서 당시 백강전투는 지금이 어디냐면 백총강 그래갖고 금강 쪽이에요. 금강 쪽.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외국의 지원이 있었다. 외국에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주시면 돼요. 백제 부흥운동 중에 외국에 도움이 있었다. 하지만 뭐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일까? 당연히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 계백장군이 싸웠고 결국 백제 사비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기발포 전투는 우리가 나당 전쟁이죠. 이후의 모습이야. 이때 백제 망하고 백제 사비성 함락하고 부흥운동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당 신라와 당나라 간에 또 한판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를 어디로?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북으로 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국통일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기 때 삼국통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기 문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설계두라고 나왔네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다. 친구 4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각자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설계두가 이르기를 신라에선 사람은 등용하는데 뭘 따진대? 뭘 따져가지고 진실을 그 족속에 이르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뭐 공부하셨다면 알겠죠. 골품 제도가 되겠죠. 이거는 귀족들 안에서 이제 제정되었던 귀족들 내부에서 있었던 한마디로 신분 제도예요. 신분 제도. 무슨 제도? 차별적 신분 제도. 이 차별적 신분 제도에는 누가 평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신분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족들 내부에서 이제 그런 등급이 정해지는 거야. 귀족들 내부에서 등급이 정해지는 거야. 자, 귀족들의 가장 위에는 누가 진골 있죠? 진골. 진골 다음에 이제 두품들이 있는데 두품 중에서 육두품 그다음에 5, 4, 3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특히 뭐 3에서 1두품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는 사실상 평민이 되죠. 왜냐면 귀족들도요 자기들이 많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점차 많아질 거야. 점차. 근데 3에서 1두품 통일 이후에는 평민화 되었다 라고 나오는 거지. 이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누굴까? 육두품들이 가장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뭐 형제들이 많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다섯째 있다 하시면 가장 모든 것들이 첫째에게 많이 집중이 되죠. 그다음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누굴까? 둘째. 육두품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골품 제도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승진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라 같은 경우는 17에서 1관등까지 있거든요. 근데 진골 같은 경우는 17부터 1관등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진골들도 17부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뭐 5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승진의 상한이 없어. 근데 육두품들은 승진의 상한이 결정되는 거죠. 언제까지? 육관등인 아찬이 마지막 승진 상한선이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능력이 뛰어나도. 오두품은 10관등이었던 대나마까지. 뭐, 그 다음에 사두품은 12관등이었던 대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승진 상한선이 결정돼 있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즉 뭐냐면 집의 크기라든가 말의 보유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다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승진 상한선 플러스 일상생활의 규제까지 받았던 게 바로 뭐다? 골품 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신라에는 어제 고려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골품 제도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진대법이 실시된 배경? 진대법은 뭔데요? 춘대춘합의 빈민구일 제도입니다. 이건 빈민구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원성왕이 인재등용제도로 했다. 자, 원성왕 인재등용제도.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독서 3품까지요. 신라 말에, 신라 하대 때라고 하죠. 신라 말보다는 신라 하대라고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에, 진골들을 조금 왕이 누르고자, 앞으로 말이야.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좀 뭐 독서를 통해서 이제 품을 정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진고리들이 좋아할까? 싫어하죠. 반발로 결국 오래가지 못했던 거고요. 3번 후주 출신의 쌍계건을 했던 건 고려 초기 때 광종 때 했던 과거 제도가 되겠죠. 고려 초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과거 제도 능력 중심으로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고려 초 광종 때 고려 광종 때입니다. 뭐 권문세조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했다. 권문세조가 가지고 있던 뭐 권력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뭐 경제적 권력, 경제적인 어떤 특권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전민변종 도함이 대표적이겠죠. 전과 민을, 그러니까 땅과 백성들을 그들이 다 가져갔거든. 누가 권문세조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전과 민을 다시 돌려놓는다. 어떻게 오르게 바르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권문세종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신분 상한선, 승진 상한선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까지, 집의 크기라든지, 술의 숫자라든지, 말의 보유 숫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규제했던 게 바로 골품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9번 갑니다. 자,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라고 하는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정확히 보세요. 12세에 중국 건너갔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공부했고 그러니까 엄한 가르침 속에 부친의 엄한 가르침 속에서 6년 만에 빈곤과에 합격했고 빈곤과니까 뭐 당나라 건너간 것 같네요. 귀국하여 그동안 지은 글을 보아 어휴 키워드가 확실하게 나왔네요. 자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글들 한마디로 수필집 같은 것들을 모아갖고 돌아왔다라는 건데 귀국해서 누굴까요? 최치원이 신라 하대 때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이제 육두품 출신이죠. 육두품 출신으로서 이제 도당 유학생이었어요.
당나라 건너갔습니다. 당나라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해갖고 언제까지 자 여기 빈공과에 합격하셨던 겁니다. 빈공과는 당나라에서 보는 과거 시험이에요. 물론 당나라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아니고요. 당나라에 이제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합격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자 이름을 좀 당나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런 거지. 토황소 경문이라고 황소를 토벌해야 된다는 경문을 올렸어요. 황소가 누구냐면 당나라 중기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황소인데 이 황소가 이제 이 글을 이제 황소한테 전하는 글인데 이걸 읽고 황소가 뭐 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글솜씨가 뛰어났던 거고 이걸 알아차린 누군가 당나라 황제가 이제 추천을 붙잡았던데 추천은 그래도 자기가 신라 사람이라고 건너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사람이 언제나 신라 말이었습니다. 신라 말 정말 최악일 때가 뭐냐 진성 여왕 때. 진짜 성질나게 만들었던 진성 여왕 때죠. 진성 여왕 때 건너가서 내가 이제 당나라에서 왔는데 능력 중심으로 보시면 어땠습니까? 이제는 육두풍이다 보니까 이 능력 중심에 대한 것들 진골에게만 모든 것들이 고위관직이 다 진골에게 집중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 시무 십여조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진골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왜? 이거 분명히 내용이 개혁 아니야 개혁안. 그냥 당연히 뭐 이제 능력 중심으로 하자. 뭐 이런 건 내용이니까 당연히 진골들은 반발했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비석에다가 문장 같은 것들을 쓰시고 하시면서 이제 유유자적하시면서 신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죠. 알겠죠? 요 인물을 좀 보시면 이 인물의 이제 대표적인 거 글이 이제 토황소 경문. 이건 당나라에 쓴 거고 이후에 이제 개원필경.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수필집 이런 것들을 모아서 쓴 게 개원필경. 역대 왕들에 대해서 뭐 썼던 뭐 제왕 연대력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책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토황소 경문이고 요거는 이제 그가 이제 편집했던 그 저술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네. 그치?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했다.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한 거 시기니까 이거 언제 가고요? 신라 하대 또는 뭐 신라 말 해도 뭐 굳이 틀린 건 아닙니다. 거의 신라 말 끝나는 시점이니까 9세기 말이에요. 자 김은돌이 반란을 도모한 건 언제야? 신라 중대 왕권 갈 때 신문학 때잖아요. X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린 거는 이건 언제일까요? 1번은 신문학 때고요. 신라 하대가 아니고 신라 중대죠. 2번 같은 경우는 시무 28조인 고려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이제 유교 정치의 안건을 이제 최승로가 이제 올린 거지. 3번에 원광이 세속 5개는 어디? 예, 화랑도의 이념이었죠. 사군 이충, 사친 이오, 교위신, 임전무태, 그 다음에 살생 유택 해서 5개의 화랑도의 이념을 제시했던 게 원광인데, 원광 이 부분은 언제냐면 진호왕 다음에 진평왕 때. 모습이고요. 원정과에는 그렇죠. 이 진성여왕 때 진짜 성질 난다고. 모든 게 최악이었어요. 신라 말 최악. 이때 각종 밀란들이 막 발생했습니다. 밀란. 이때 대표적인 밀란이 원종 애노의 난이었죠. 원종 애노의 난. 진골들은 이때 자신의 권력을 토대로 해갖고 향락과 사치를 즐기면서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수탈해 갔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안들 진골 중심의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혁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진골들이 반발했던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김춘추가 진골 최초로 왕에 올랐다. 이거는 뭐야 언제 진덕이 왕으로부터 이제 왕위를 의뢰받은 거죠. 그리고 통일전쟁을 시작하잖아. 그렇지. 통일전쟁을 시작했고 통일 바로 직전의 모습이죠. 통일 직전의 모습 바로 직전의 모습 이것도 굳이 얘기한다면 신라 중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중대 시작이었죠. 중대 시작이 바로 이제 무열왕 김춘추가 이제 무열왕으로 즉위했던 거. 이게 신라 중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시기를 묻자면 굳이 만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원종의 엔터인 신라 하대 모습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 탑 뭐냐? 어유 탑을 묻는 거네. 이 고급 시험 문제가. 밑에 안 나. 중급은 밑에 이제 이 문화재들의 이름을 다 써주거든요. 그림과 함께 문화재들의 이름을 써주는데 고급은 딱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재를 계속해서 좀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기출해서 계속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 반복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서 문화재들은 다 모습들 이런 것들 모형 모양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탑은 신문왕 2년에 지어진 것으로서 쌍탑 중 동탑이다. 그 다음에 성통 1호의 전형을 보여주는 석탑형의 전형. 뭘까요? 이게 이중기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때를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은 바로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선생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자, 이중기단입니다. 기단이 두 개. 받침대 두 개. 이렇게 해서 3층으로 올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3층. 제가 모양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이중기단의 3층 석탑. 알겠죠? 여기 가장 전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면 가문사지. 가문사지 3층 석탑. 요거랑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도. 그 다음 두 번째가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불국사. 가문사지라고 하는 건 알죠? 터만 남아있는 거. 그쵸? 터만 남아있고 불국사는 지금 남아있잖아. 그쵸? 불국사 3층 석탑. 뭘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탑이 대표적인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은 문방의 유업을 이어받아 신문왕이 완공한 거야. 신문왕이 뭐라고 한 거야?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다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려요 하면서 만들어진 사탑이 바로 이겁니다. 가문사 상층 사탑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경덕왕이라고, 신문왕 다음이에요. 신문왕 다음에 성덕왕, 다음에 경덕왕 때 이제 만들었던 게 불국사, 뭐 석굴암 이때 이런 거 조성하거든요. 요게 이제 신문왕 하면은 가문사지 3층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문사지 3층석탑. 가문사지 3층석탑인데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전형적인 석탑이라는 거 나오니까 그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1번이죠. 1번. 1번이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 두 개 쌍탑이 있습니다. 쌍탑. 두 개가 똑같아요. 쌍둥이 탑이야. 그 중에서 이제 동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가문사지 3층 석탑. 요게 이제 이중기단의 3층 석탑이다. 요 내용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은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석가탑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우리 1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건데. 예, 다보탑이 되겠죠. 다보탑. 역시 불국사에 있는 탑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가 이게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아까 우리 선덕여왕 때로 이제 선덕여왕 때 지은 거죠. 요게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분황사. 나 향기나는 황제야. 향기 문자에다가 황제다 이거 황자 써 갖고 분황사를 지은 게 선덕여왕 때입니다. 요때 선덕여왕 때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전탑. 즉 벽돌로 쌓은 탑을 모방한 거야. 벽돌로 쌓은 탑을 보통 전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그걸 모방한 듯한 어떤 탑이다. 그래서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한 거.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덕여왕 때가 되겠죠.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선덕여왕 때.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자주 봅니다. 이건 언제 고려 중기 때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야. 고려 중기 때 송나라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약간 다각다층이라고 하죠. 다각다층의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라고.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 최근에 이제 복원이 완료된 사진 탑입니다. 이거 은근히 시험문에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복원이 완료됐는데 아, 옛맛보다 옛맛을 좀 살리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좀 무너져 있어도 일제강점기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게 이게 어디냐?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백제 미륵사지 석탑인데 이게 이제 동탑, 이렇게 중간에 목탑이 있고 동탑과 서탑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는 서탑도 이제 무너진 거야.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여기다 시멘트를 칠해버린 거죠. 아유 정말 꼴불견으로 탑을 만들어버린 건데 이걸 최근에 복원했어요. 복원 완료해갖고 만든 게 이게 분황사지 석탑이라고 나옵니다. 아 분황사지 그거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백제입니다. 요거 좀 잘 볼까? 요 탑이 은근히 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줄 그은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폐하께서는 노비한 것법. 어휴, 이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것 중에. 고려 광종 아니겠어요? 고려 광종. 고려 광종은 앞에 호족들의 힘을 좀 줄이고자. 왜냐면 이 고려란 나라 자체가 호족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태조 왕건에 이 호족들을 잘 이제 융합시켜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잘 끌고 나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호족들이 이렇게 왕건이 호족들을 융합시키기 위해서 마누라를 29명의 부인을 두잖아요. 그렇죠? 29명의 부인. 그 자식들도 엄청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조 왕건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호족들 간에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앞에 왕들이 이제 막 죽어 나간 거죠.
그러면 찰나에 이제 왕에 올랐던 인물이 광종이죠. 호족들의 힘을 줄이려고 왕권 강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족들의 힘을 촥 줄여놔요. 첫 번째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들의 어떤 권력 중에 권력의 어떤 기반 중에 하나가 노비들이었거든. 노비를 보고 검사해서 그들을 이제 국가 걸로 이제 환수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노비 안건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비 안건법. 그리고 광종의 업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왕권 강화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 강화. 그러니까 이 고려 광종에 대해서는 왕권 강화 관련된 거는 여러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 기본서를 갖고 계셨을 겁니다. 이건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노비 안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현 공부법 같은 것들 세금을 이제 호족들이 거두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주와 현마다 왕이 직접 걷도록 하겠다 했죠. 그리고 과거제도. 그쵸. 이제는 호족들한테 그냥 너희들 관직을 주는 게 아니고 능력을 통해서 뽑겠다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호족들의 힘을 쫙 줄여놓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는 공복을 제정하면서 서열, 위계 질서를 딱 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칭제 건원을 선포하신 거지. 칭제, 황제를 선포하시고 연호를 세우면서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만드시면서 왕권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왕권, 강화한 왕권을 바탕으로 호족들을 싹싹싹싹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면서 호족 숙청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광종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답이 다 있겠네요. 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칭제 권원을 하셨다는 거. 그치. 이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번 어느 왕일까? 1번은 요거는 고려 성종이 되겠죠. 고려 성종. 최승래의 권을 받아들여서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방에 왕이 직접 내려가는 것보다 왕의 신부름꾼을 시켜갖고 지방을 관리하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신도를 등용했고 전민병정도 하면 이제 고려 언왕 공민왕 때죠. 고려 공민왕 때, 고려 말 공민왕 때. 민생안정업에서 흑자했던 건 고려 역시 언제까 왕건이죠. 왕건, 태조 왕건. 주전도감서 제도 해동통보. 굳이 뭐 왕을 기억할 필요까지 없더라도 저거 정도는 주전도감 동전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동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뭐 은병 등등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화폐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만은 누구를? 귀족들을 좀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굳이 완자면 고려 숙종 때가 되겠어요. 고려 숙종입니다. 고려 숙종이에요. 조선 숙종은 상평통보고 아니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 광덕 준풍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보시면요. 땡땡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라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신라 왕족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서 세운 가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로 한다.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거 한번 볼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양기를 휘하해서 세력을 키웠고요. 송악으로 도읍으로 나라를 세웠고요. 나중에 국호를 마진으로 먹고 천원으로 천도했다. 누구 얘기할까. 궁예가 되겠네요. 궁예 딱 봐가지고 애꾸는 궁예. 궁예가 이제 나라를 만든 게 언제냐면 901년도에 후고구려를 처음 만들었죠. 후고구려. 누구랑 같이? 왕건과 함께 했죠. With 왕건, with 왕건과 함께. 당시 왕건은 누구? 송악의 호족이었거든. 이 궁예라는 사람 자체가 신라 왕족 출신인데 원래는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북원의 양길, 북원 지금의 원주 지역에 있던 양길, 그 다음에 죽주의 기원. 요 사람 밑에 있다가 세력을 키워갖고 이제 나온 거야. 나와갖고는 나중에 왕건과 함께 같이 나라를 세운 거죠. 이들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송악의 호족이었던, 송악은 당시에 이제 지금 개경, 개성, 그쵸? 나중에 고려 수도가 개성이 되잖아, 그쵸? 그 동네에요. 그쪽에 이제 왕건과 함께 권력을 잡았던 거죠. 근데 왕건과 함께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후에, 처음에 그래서 송악을 도읍으로 잡았는데, 송악에서 나중에 이제 철원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철원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요. 자신만의 근거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궁예는. 왕건 밑에, 왕건의 근거지보다는 나만의 근거지를 마련하겠다면서 철원으로 간 거지. 그 사이에 이제 나라 이름도 바꿨죠. 나라 이름을 이때 마진으로 바꿨다가, 철원 옮긴 다음에 다시 뭘로 바꿨습니까? 태봉으로 바꿨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이름도 바꾸면서, 특히 태봉으로 바뀐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각각 뭐 체제 정비 들어간 거지. 체제 정비 들어가시면서 구관등제, 그 다음에 광평성 같은 각종 기구를 두고, 등급, 관등 같은 것들을 정비하면서 막 정리해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안정화되면 어떨까? 약간 미쳐버렸나봐요. 그래서 뭐 관심법 갑자기 자신이 부처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륵이라고 하면서 막 미륵을 자처하면서 관심법 등을 통해서 마음을 잃는데 신하들의 그러면서 신하들을 막 내치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각종 폐악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누가? 왕건을 결국 지지했던, 왕건을 지지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궁예는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이후에 뭘 세우게 된 거야? 이게 이후에 고려로 이어지는 거죠, 고려. 그래서 이후에 고려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여기 이 후국으로의 연결선상에서 보는 거. 후국으로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고려 홍구. 이후에는 이제 신라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라를 도와줬고, 누구하고는? 후백제하고는, 근원의 후백제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신라는 나중에 투항을 했었고, 후백제로 하여금 후백제 같은 경우는 결국 싸우다가, 두 번의 싸움 했죠? 신라를 공격했던, 신라를 공격한 후백제, 신라 공격한 후백제를, 나중에 신라를 도와주게 된 거죠. 신라를 공격한 후백제 싸우면서 신라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뭐 대표적인 전투가, 곧 공산 전투, 그 다음에 고창 전투가 되겠고, 마지막 이제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무너뜨리는데, 이때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무너뜨렸는데, 그때 후백제의 짱은 누구였다? 견원이 아니었고, 신검이라고 했습니다. 신검 부대와 싸워서 결국 무너진 거. 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견원은 바로 1, 2천 전투 바로 직전에 누구한테?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투항했을까? 당시 신검이 장남, 누구, 견원의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왕이 계승을 할 때 장남인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자. 넷째였던 금강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불만을 보던 신검이 정변을 일으켜갖고 동생이었던 금강은 죽이고 후백제 아버지는 김제 금산사에다 유폐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폐당한 견원이 탈출해서 왕건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때 1, 2천 전 때는요 왕건과 견원이 같이 누구를 견원 아들였던 신검 부대를 물리쳤고 결국 신라가 투항을 하고 이제 요거 무너뜨리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이제 후백제와 후국으로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죠. 요걸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월과 사신 등이 파견했다. 이건 어딜까? 1번은 후백제입니다. 후백제가 이제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중국의 우후당 5월 같은 각종 나라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해상 교역을 했던 거고요. 광평성 등의 정치교였다. 요때 태봉 시절에 이제 체제정비하면서 광평성, 구관등제.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청해지는 무역을 전개했던 건 누굴까? 이건 견원이고, 후백제 견원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하대 때. 누구? 장보고가 되겠죠? 장보고. 리천도대 신검의 부대를 격퇴한 거는 누굴까? 왕건이 되겠죠? 왕건.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고요. 신라 금성스께서 경외왕을 죽게 한 거는 이건 누구냐면, 5번 같은 경우는 견원입니다, 견원. 요 때는 아직까지 견원이었어요, 견원. 이제 왕건이 견원부대하고 싸웠던 거고요. 마지막 전투만 이제 신검부대와 싸운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신검부대 싸웠는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궁예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진이 소구로 일자 보복하자 맹세해서 땅을 돌려달라는 걸 빌미로 여자친구들이 와서 다투었다. 자,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구성 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깊어서 적들이 여러 차례 매복할 오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했다. 이때 왕이 모아 의논해서 끝내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었으며 전쟁에 쓰이는 도구와 군량을 내지로 옮기고 구성에서 철수했다. 구성을 돌려준 거네. 동북 구성 돌려준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고려 숙종이 있었죠. 토벌하기 위해서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권위를 받아들여갖고, 뭘 만들었냐? 별무반을 창설합니다. 요때 이제 별무반이 뭐였지? 신보군, 마귀를 물리치는 승려들의 부대, 항마군까지. 요렇게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됐던 거죠. 누구의 권위? 윤관의 권위. 자, 이후에 이제 숙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예종이란 왕이 있었어. 고려 예종. 예종이란 왕이 있었는데요. 예종 때 뭐 했습니까? 결국 윤관이 중심이 되고 여진을 토벌합니다. 토벌하고는 여진 지역에다가 뭘 세웠어? 동북구성이라는 걸 쌓았어요. 동북구성을 축제했거든. 근데 이게 여진 지역에다 만든다 보니까요. 좀 멀어. 멀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었고 자기 지역에다 성을 쌓으니까 돌려달라고 욕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1년 만에 반환을 합니다. 자, 반환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야. 이제는 이제 여진족 애들이 이후에 세력을 키운 거예요. 세력을 키워갖고는 여진이 금을 공급한 거지. 금을 공급한 다음에 우리에게 뭘 했다?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4대 관계를 요구해요. 한마디로 군신 관계에 이걸 요구한 거예요. 당시 고려조정은 이자경 같은 문벌이죠. 보수적인 세력이었죠. 지켜야 돼. 괜히 여진과 싸우다가, 금과 싸우다가, 나라 뺏기면 안 되니까, 이 4대 관계를 수용을 합니다. 이자겸의 4대 수용. 물론 이자겸이 4대를 수용했지만, 그 당시에 내 문벌이 족들은 다 수용을 했다,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 그 다음에 이자겸이 이때 이제 4대를 받아들여갖고, 그치? 금나라 군대를 등에 업었잖아. 4대 수용하니까, 어, 이 새끼, 너 착한 새끼, 이러면서 이자겸한테 이제 군대를 좀 내준 거죠. 그때 당시 이자겸은 왕실에도 자기의 딸들을 공급하고 있었죠? 예종한테, 누구한테? 예종한테 자기 딸 보냈다가, 거기서 낳은 아들이었던 인종한테도 지 딸 두 명, 그치? 결국 손자한테 이모 두 명을 소개시켜주면서 부인을 삼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왕실 족보도 얘가 다 장악하고 있었어. 왕실도 장악하고 있지. 금의 군대 등에 업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왕하고 싶어갖고 일으켰던 게 이자겸의 난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외적을 격퇴했다라고 나왔죠. 과거가찬. 요거는 이제 이후회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의 외침하면은 11세기, 10세기, 11세기 된 거란, 그 다음에 여진 12세기 때, 요게 이제 11세기, 10에서 11세기, 요게 12세기, 그 다음에 이제 몽고였죠, 몽고. 원나라 13세기 때, 그 다음에 14세기 때 이제 홍건적이랑 외국, 요때는 이제 14세기 때.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우리 요때잖아, 요때. 그러니까 이때는 거란하고 안 되죠. 3차,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거란 3차 침입이었고, 거란 3차 침입이었고,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란 2차 침입의 배경이 되었던 거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거란 1차 침입 때, 거란 1차 침입 때 강릉 유주에 뜨거운 거. 5번 같은 경우는 뭘까요? 부여성에서 비사성의 천리장성. 우리가 천리장성 두 번 나오죠? 당나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계소문이 만들었던 게 천리장성이고, 이후에 이제 거란 3차 침입 막아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왜구들을 막기 위해서, 여진과 거란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천리장성이고, 두 개가 있어요. 부여성의 비사성에 이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이거 언제일까? 이거는 이제 7세기 고구려 영류왕이란 왕이 있어요.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7세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연계소문. 그치?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줄군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밑줄군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 자, 최근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관악이 위축됐더군요. 라고 나옵니다. 자, 지공고 출신을 세운 사학이 많아서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악지는, 그쵸? 문벌귀족들이 국장에 들어가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의 사람이 되기 싫거든.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뭘 만든 거예요? 학원을 차린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 최초가 사학 12도라고 하는데, 그 사학 12도의 처음에 그 시초가 됐던 게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문헌공도, 최충의 구제학당, 9개 전문 강좌를 가르치는 이 구제학당이 최초의 그들의 사학이에요. 학원이, 학원.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문헌공도라고 부르죠. 문헌공도, 문헌공의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문헌공은 최충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붙여진 시호입니다. 시호.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자. 무리도자였고 무리다라고 해갖고 문헌공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최초가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지공고 출신들이 나와갖고 학원을 쫙 차린 거야. 그 애들이 다 학교 안 오고 국장은 안 오고 다 학원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는 공교육 강화 들어가야겠죠? 공교육 강화. 자, 공교육 강화로서 했던 게 뭘까? 숙종 때 뭐 했다? 서적포 설치했죠? 앞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내올 테니까, 국장함 내다 여기 서적포에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이거 보라고. 자, 안 됐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예종 때 우리가 너희 구제가 있냐? 우리 칠제, 국장함 내 칠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칠제 설치하고 공짜로 학교 다니게 해줄게. 양형고 같은 거 설치하게 합니다. 양형고 설치. 니네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청영각, 보문각 같은 학술 연구기관도 두 개 만들었던 거. 뭐 이런 걸 했던 게 이제 관악 지능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고 한다면 요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독수산품과 이거 아까 언제?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이제 진골들을 견제하고자 능력으로 관리를 등용하려고 했던 게죠. 초계문신제는 언제일까? 초대합니다. 당신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실시했었던 문신 교육이에요. 왕이 직접 이제 젊은 문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되겠고요. 수도의 사부학당 둔 거는 이건 언제일까요? 조선 초기 때. 세종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조선 초기 때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문가가 된 칠제 개설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칠제를 설치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고, 경당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지방에 두었던 교육기관. 고구려의 지방에 두었던 교육기관이 바로 경당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절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보여야 돼요. 팔간회가 열렸고요. 자, 수익금식을 하사하고 관람했고, 송나라 상인 탐나국도 바쳤다. 뭐 이런 거. 송나라, 그치. 송나라하고 뭐 탐나국 나왔잖아요. 특상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팔간회 열렸고. 팔간회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금 큰 대회인 거야. 하나의 큰 잔치처럼 이제 잔치가 된 거야. 국가의 잔치. 처럼. 송나라 상인도 오고, 탐나국은 지금 당시. 아직까지 고려 완전히 복속되기 전 상황이죠. 복속되기 전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탐나국이 복속된 게 언제냐면요. 고려 문종 때 가서 완전히 탐나국이 이제 고려 영토 안으로 들어와요. 고려 문종은 언제쯤이냐면 고려 중기쯤이야.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 팔간회 같은 경우에도 탐나국에 있는 뭐 탐나국에 있는 왕족이 와 갖고 우리하고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거 언제일까? 고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고려. 팔관에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게 고려입니다. 고려 때는 당시 최고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 팔관회 같은 거 성당이 개최했잖아. 성대이 개최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대이 개최합니다. 태조 왕건도 후녀 10조, 후대 왕들에게 남긴 10가지 그 내용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등회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길 바란다 라고 했던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특히 성종 때는 유교 통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서 연등회 팔관회 이런 것들은 행사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국가 재정이 그만큼 위태위태하니 자제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걸 잠깐 폐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요게 대표적인 불교, 순수 불교 행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순수 불교 행사라고 하긴 그렇죠. 왜냐면 불교, 부처님도 모십니다만은, 뭐 도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뭐 신선들도 모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용신 같은 걸 모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에다가, 불교에다가,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는 그 행사가 바로 이거 팔관회인데, 이때는 뭐, 순수 불교 행사이고, 국가 재전으로 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변국의 여러 사신들이 와갖고 상인들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신들이 와서 뭐 조공 무역을 하기도 하면서, 한마디로 국제 교류의 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간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국제 교류의 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려시대라는 대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내용을 한번 볼까요? 1번은요, 부경이라는 약탈품 보관창고 고구려가 되겠네요.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었어요. 2번. 근데 2번은 고려도 있지만 어디에도 해당될까? 조선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도 해당된다. 왜? 고려에도 중앙상인이 있습니다. 중앙상인. 중앙상인이 한다면 이제 수도인 개경 같은 데서 활동하는 상인인데, 근데 이게 조선이 딱 건국된 다음에 이 고려 개경에 있던 이 시전을 그대로 한양으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역시 감독기관은 여전히 경시서예요. 고려 때도 감독기관이 경시서고 조선 때도 경시서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시서가 이름이 경시서였다가 후에 평시서로 바뀌긴 해요. 조선 평시서 나오면 이건 아 조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평시서였고 이때도 경시서였고, 조선으로 옮긴 다음에도 그대로 시전 거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시서입니다. 유엔이 평시서 옮긴 거지. 알겠죠? 자, 3번은요, 고구마 감자는 18세기, 17, 18세기, 뭐 이때쯤에 들어와요. 18세기 이후에 들어오니까, 이건 구황제물들은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모내기법이 소개한 농가집성, 이양법이죠. 이양법 소개했던 신속하게 보급해라 하면서 신속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던 농서가 바로 농가집성,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효종 때입니다. 굳이 왕은 아니지만 효종 때인데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국경제도 계시무역. 계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인데, 이런 계시와 후시무역이 같이 활발하게 했던 것이 언제일까? 조선 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선이니까, 고려니까 고려에 해당하는 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16번을 가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불의 보조국사 시호를 받은 인물. 보조국사 진울이네요. 자, 수선사 결사까지 했죠. 수선사 결사. 누가? 무신진공기 때 활동했던, 무신진공기 때 활동했던 선종승이었던 진울입니다.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죠.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진울의 이제 활동을 좀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뭐냐. 당시 불교기가 되게 썩었거든. 불교가 썩어가지고, 뭐, 사찰 하나에 뭐 승려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뭐야, 결사를 맺자. 십여인 등이 약속을 하고 결사를 맺어갖고, 우리가 참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독경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힘들어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자. 불교 본연의 모습을 찾자. 한마디로 불교의 정화운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저기 설파하고 다니시거든. 말씀들을 설파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이제 깨우치게 하고, 그, 거기 감화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을 밑으로 많이 모여든 거죠. 모여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당시에 선종만 아니고 교종도 끌어안자라고 하면서 이제 선종 중심으로 해갖고 교종을 끌어안자라면서 통합운동을 벌입니다. 통합운동의 별과 창시했던 게 조계종이라는 종파를 새롭게 어디서 우리 고려에서 창시하시게 된 거죠. 여기서는 뭐 한 거야?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의 교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논어점수. 갑작스러운 깨달은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행합시다. 그 다음에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합시다. 뭐 이런 정의 쌍수.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다.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는다. 이러면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운동, 교종을 통합하기 위한 통합운동을 벌였던 게 바로 진울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론 수업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이론 수업 하다 보면 한 문제당 한 20분씩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듣는 데만 이제 한 대여섯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이해될 거야. 알겠죠? 무해가를 지어서 1번 무해가 지었다. 무해가. 너희는 장애가 없이 그냥 가만히 굴러가기만 하면 돼. 그런 다음에 굴러간 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누가 있어? 거기는 아미타불이 있어. 그래서 아미타불에게 똑똑한 다음에 내 들어갈게요 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어디가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 서방정토라고 하는 정토에 들어가는 거. 극락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미타불에게 얘기해야 되죠. 남이 아미타불. 왜 너희들은 장애가 없이. 그래서 남이 아미타불과 무해가를 자 지었다라는 거. 이거 보니까 원효가 되겠네요. 화음일승 법계에도 화음종을 처음으로 창시했던 이분입니다. 누굴까? 의상 원효와 원효의 동생이자 친구였던 인물이죠. 진골이었습니다. 자, 해동천태종 이분은 이제 원효의 사상마다 처음으로 통합했던 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안으려고 했죠. 의천이 되겠고. 4번은 누굴까? 4번은 이제 중앙아시아 가서 중앙아시아 그 비나서 썼던 왕오 천축국정. 천축국 다섯 나라를 방문해갖고 갔다 온 겁니다. 이게 왕오 천축국정 해초 통일신라죠. 요분은 통일신라 승려인데 통일신라. 그 이분은 고려 승려. 5번 진울이죠. 진울도 고려 승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시기를 묻는 문제죠. 시기를 묻는 문제. 이것도 이제 몇 번 한번 기출문제 풀다 보면요,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공주의 검령구 등에게 성과 이름을 하셨는데, 홀랄 때는 인으로, 삼가는 장순용으로, 차올 때는 차신으로. 어휴, 뭐 이렇게 말들이 어려워. 라고 했네. 자, 검령구, 키워드예요 하나에. 당시 시종인이라고 하는데, 시종을 들은 사람이야. 누구냐면 공주가 누굴까? 첨의부래요. 첨의부에서 이제 아래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 제이또 공주 검령구, 나중에. 자, 키워드는 첨의부. 자, 사패를 받아 조세를 남해야 하잖아. 뭐, 이 그러니까 첨의부가 나오죠. 키워드 보면 돼. 첨의부. 그다음 제국대장공주. 자, 이거는 원간석기 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언제? 원간석기. 자, 왜 원간석기냐? 원간석기 때 원의 간세를 받아 보니까 우리의 각종 고려의 제도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원나라보다 이제 격화됩니다. 원나라의 이제 사실상
부마국이 되다 보니까. 왜 부마국이 되냐? 당시 고려 왕들은 이때 원간섭기 때, 원고가 이제 원나라가 세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요. 당시 고려 왕들은 어떻게 이제 이름도 이제는 조종이 아니고 왕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자라고 했었는데, 황태자 그랬는데 이제 왕세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짐이라고 했습니다. 짐이 황제를 칭하는 그런 짐이 그랬는데 이제 고는 하면서 격화시킨 거야. 왜 그러냐? 당시 이제 원이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제 각종 제도, 그 체제 같은 것도 격화됩니다. 관제도 격화됐죠. 대표적인 관제 격화. 이 처음에 격화된 관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성이 뭐가 됐어? 이성이 부가 됐습니다. 처음의 부. 그 다음에, 육부가 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추원이 밀직사가 됩니다. 이게 다 격화된 것들이, 격화된 것들. 왜냐? 보통 이제 나라가, 우리가 나라가 국이잖아. 근데 우리가 뭐가 된 거야? 당시 정동행 성이 된 거야. 성이 된 거야. 행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라가 아니고 성이 됐으니까. 뭐 중국에서 성이 지방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이 아니니까 우린 이제 중앙이고 성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성 다음에 이제 밑에가 하부단에가 부가 되겠고, 그 밑이 사가 되겠어. 사. 성부 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을 사로 내리고, 부를 사로 내리고, 중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과 비슷한 급이었는데 얘는 두 단계가 격화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격화된 겁니다. 격화된 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왕들, 왕 세자 시절에 어디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원나라의 교육을 받고 원황실의 교육 받다가 나중에 이제 원황실에서 임명을 해갖고 이제 고려 당시 이제 몽고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고려로 보내갖고 이제 통치하게 한 거죠. 사실상 이제 원나라 황실에서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나라 황실의 부마가 된 거죠. 그때 원나라 공주들을 부르는 말이 뭐 대장공주 이런 거지. 이게 충렬왕 부인이거든. 충렬왕 부인. 그리고 나중에 충선왕 어머니. 충렬왕 부인이자 충선왕 어머니. 충선왕 같은 경우 나중에 개국대장공주 이러거든요. 뭐요? 뭔 대장공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공민왕도 이제 원나라 공주하고 혼인했잖아요. 노국대장공주. 아마 이제 기출문제 봤을 겁니다. 노국대장공주. 이런 뭐뭐 대장공주 하면 아 원나라 공주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거 통해서 아 원간섭계의 모습이구나. 그럼 원간섭계의 모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뭘까? 자, 서울이 통청운동 전개한 건 언제일까? 조선 후기. 서울들이 이제 점차 통청운동하면서 이제 신분상승운동 벌인 건 조선 후기 때 상황이고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은 신라 하대의 모습이고요. 만주의 개경 신분 해방, 이거 언제까? 고려 중에서는 무신집권기였죠. 무신집권기, 이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신분 해방을 동원해서 난을 일으켰던 거죠. 4번이 이제 뭘까? 이때 당연히 원간섭기니까, 뭘까? 원나라 몽고풍이 많이 유행했겠죠. 몽고풍. 이때 몽고풍 당연히 유행했겠죠. 몽고풍이 뭐 있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변박, 호벌, 호복이라든가, 오랑캐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변발 아니겠어요? 변발 뭔지 알죠? 여기서 머리 따갖고, 이렇게 늘리는 거. 머리 딴 거, 이렇게, 머리 늘린 거. 요게 이제 변발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몽고풍이 이제 많이 유행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당시 이제 고려, 원나라 황실에서 우리 고려의 공녀들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고려 공녀들이 이제 원나라 가서 이제 많은 또 영향을 끼쳤던 거지. 그래서 고려 양이란 게 전파되기도 했고요. 우리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 전해지기도 하고, 몽고의 풍습이 우리 고려에 전해지면서 하나의 이제 뭐 호복, 변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4번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망위망소에는 언제 역시 마찬가지로 5번도 무신집권기 때. 5번도 무신집권기 때, 무신집권기 때 이때 있었던 거예요. 정중부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중부.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승려 일연이 이 책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기편, 흥법편, 뭐 구편 구성되어서 불교 사실,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민간설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 뭘까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정사고요. 이거는 이제 승려였던 일연이 썼던 하나의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들, 전해지는 이야기들, 뭐 민간 설화 같은 것들, 설화라든가, 뭐 신화라든가, 뭐 전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우리 승려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었을까? 특히 그 중에서 불교사 중심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탑 세울 때 있었던 이상한 설화들, 이야기들, 아니면 뭐 왕녀표, 왕이 이제 태어나실 때 생겼던 이상한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쓴 거죠. 자, 그 중에 쓰다 보니까 뭐 어떤 거 되어 있을까? 단군 이야기도, 단군 설화도 이때 포함된 거예요.
삼국사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거든. 삼국사기는 없고 삼국유사에는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지. 빠진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군설화, 설화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요, 이게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쓰거든. 그러니까 유교적인 내용 플러스 거기다 합리적인 내용들만 주로 담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설화라든가 신화, 전설 이런 것도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정사에는 그런 내용을 안 실었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이분이 여러 야사들을 모아 갖고 정리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군 설화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 언제일까? 이게 원간석기 때 쓰여진 거예요. 원간석기 때. 원간석기 때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자주성이 훼손당했던 시기. 그래서 자주성이 훼손당했던 이 시기에 뭐한 거야? 이런 단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 공동의 시절을 꺼내갖고 우리의 자주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책이었다. 그런 역사책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뭘까? 기전 채용식 이런 건 뭐 서치 없습니다. 그냥 뭐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 기이편. 역대 왕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머리에다가 기이편을 실는 까닭이다 이러면서 기이편을 실는 까닭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었습니다. 저기 있는 왕력편, 기이편, 흑법편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 중에 기이편 요 잘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신의사관이라고 합니다. 새롭고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 이런 어떤 이야기 위주로 정리했던 역사책이구나 해서 신의사관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건 서체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서체가 없기 때문에 기전체는 이건 삼국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국이란 용어다. 1번은 그래서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삼국유사 2번은 뭘까? 조선 후기 때입니다. 후기 조선 후기 때 유두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입니다. 유두공의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이야. 두공의 발해고. 발해의 역사인데, 그 중에 발해 역사를 정리하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거죠. 3번은 사초 시정기는 이건 뭘까?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죠? 실록이 되겠고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은 우리가 현존한 가장 오래된 거, 이거 역시 뭐냐?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19번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제도 정비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이제, 고대, 통치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 그 다음에 조선의 통치체제 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치를 논해서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철하고, 자, 요게 핵심이에요. 백관을 규철하고 풍속을 바르자면 돼. 백관을 규철한다는 얘기는 뭘까? 관리감찰이에요. 관리감찰. 저 관리감찰하는 곳이 이제 감찰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감찰. 어딜까? 사헌부에 대한 내용이죠. 사헌부. 감찰기구. 조선시대 사헌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삼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사헌부가 주로 관리감찰의 업무고요. 그 다음에, 사관원이라는 게 이제 왕에게 이제 잔소리 하는 기구, 간쟁하는 사관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경연, 왕과 신하들 간의 토론 자리는 경연을 관장하고, 당시 이제 경적이라 해서 왕실에 있는 도서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조언도 하고 하는 게 이제 홍문관이었죠. 요건 이제 삼사라고 흔히 알고 있죠. 삼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건 관리감찰, 근데 얘네들을 좀 짝을 지었고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짝을 지면서 같이 활동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둘이 사실상 업무는 각각 따로 있어요. 얘는 관리감찰이고 이쪽은 간쟁인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같은 일을 좀 하기도 해요. 서로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역할을 좀 바꿔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요즘 대간이라는데 대간들의 업무 기능은 기본적으로 서경과 간쟁과 봉박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간하는 거, 봉박은 이제 가끔씩 왕이 막 명령을 했을 때 반박하는 거, 반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박하는 거, 봉에서 반박한다. 왕이 딱 명을 내렸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다시 봉에서 다시 건네주는 거야. 이건 아니되옵니다 이러면서. 서경권은 뭐냐면, 서경권은 요거는 이제 시그네이처. 시그네이처가 뭐예요? 사인, 동의한다. 어디 어디에 동의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오품 이하의 하급 관리에 대한 관리 임명권을 여기서 동의해줘야 돼요.
이게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서경권. 관리 임명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감차기구인데, 요거 감차기구 우리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 보니까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통일신라에서는 뭐가 있었다? 통일신라 때는, 사정부? 발해도 있었는데, 발해는 중정대라고 있어요. 이게 다 감차기구예요. 감차기구의 어떤 흐름을 보면,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감차기구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감차기구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정치국에 해당하는 건 뭘까? 자, 뭐, 이거, 사업부 나면요? 뭐, 딴 게 없어. 이거, 서경권이 거의 대부분 문제 나와요. 오프미아의 관리 임명거지에 서경권 행사했다. 동의권이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한 건 한성부.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는 뭘까? 고려의 3사. 고려의 3사는, 이게 3사거든요. 근데 고려의 3사는 뭐냐면, 회계 담당이야. 호조예요, 호조. 자, 조광조로부터 사람의 언어에 혁파되었다라고 한다. 혁파된 게 뭐 소격서 같은 거겠죠? 소격서. 소격서를 혁파했다. 자, 소격서는 도교관청이었죠? 자, 4번은 임진왜란 거치면서 국정최고기고, 임진왜란 거치면서 국정최고기 된 건 원래 군사기구였던 게 비변사인데, 임진왜란 때 그냥 모든 걸 군사만 논의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논의하다 보니까, 전란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걸 논의하다 보니까, 저는 후기 때는 이게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가 되신 거죠. 정답 몇 번? 5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20번 가봅시다. 자, 밑줄근 이 왕의 재위기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 서사시는 조선의 건국 시조를 찬양하고 왕조의 창업을 확량한 것으로 이 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해서 훈민정을 편찬하겠대요. 훈민정을 편찬하겠대. 자, 뭐 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바른 의미다 라고 해서 요 훈민정을 편찬하겠던 왕은 어느 왕? 세종이라는 왕이죠. 세종 뭐 너무나 잘 알잖아.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요, 지금 용비어천가라 해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한글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이제 반포한 글이에요. 용비어천가. 해동이 여선용이 나이셔. 그니까 뭐이잖아. 해동이 육룡이 나르샤. 그쵸? 하느님마다 천복이시니. 하느님마다 하늘의 복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게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알겠죠? 훈민정음 편찬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하고자 다시 앞선 6대조를 찬양했던 그런 글이 됐어요. 앞선 6대조. 아버지 태종부터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그 앞에 이자춘. 그래서 쭉쭉쭉쭉 앞선 6대조를 칭찬했던 그게 바로 이제 요 용비어천가가 되겠습니다. 세종이니까 세종. 무해도부 통지 1번은 누굴까? 정조. 가 되겠고요. 동의보감 가능한다는 건 광해군 때, 광해군 때니까 이제 임진은 후에 뭐 아프니까 아프지 마 하면서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 편찬하겠던 거고요. 백리척 했던 건 뭘까? 최초의 실측 지도, 추척 지도가 나온 거야. 거리 감각이 제대로 나온 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가? 영조 때부터. 정상계의 동국 지도. 자, 4번이 정답이죠. 농사직설. 농부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정리했던 게 농사직설. 5번은 동문대승담은 지리서, 모든 읍지들을 모아갖고 지리서, 각 지역에 있는 군역, 각 지역의 연역, 그 다음에 인심, 산수, 그 다음에 풍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던 게, 지리서의 완성판. 조선 초기 진지철 완성판이 성종 때예요. 모든 걸 완성했던 왕이죠. 완성했던 거.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볼까요? 가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가는요, 도평의사다가 글을 올려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과전법이네요. 가는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과전법. 한마디로 이거 지금 뭐냐면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토지제도는 뭘 얘기한다? 수조권 분급제도. 수조권 분급제도. 한마디로 당시 관리들은 수조권으로서 월급을 받았거든요. 수조권을 월급 받는 게 지금처럼 계좌로 싸주거나 직접 돈으로 준 게 아니고요. 월급을 준 게 아니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권문세족들의 땅에 수조지를 뺏어갖고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수조지를 뺏어가지고 신진사대부에 나눠진 거죠. 이게 딱 조선건국 바로 직전. 조선건국 바로 직전이에요. 공량왕 때입니다. 공량왕 때. 고려 이제 마지막 왕. 공량왕 때 이제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어서 그 중에서 이제 수조지를 뺏어갖고 신진사대부들에게 쫙 나눠진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자, 나는 뭘까, 나? 한 명이 이르기를 직전에 세는 관에서 거둬 관해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보니까 관수강급제가 되겠네요. 관수강급제. 요게 이제 성종 때인데, 이게 토지제도의 변천이야.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인데요. 자,
과점법 때는 자 일단 뭐냐면 성량의 원칙에 따라서 어디에만 경기도 땅만 한정해서 주는 거야. 경기도 땅만 이제 수조지를 선정해가지고 누구한테 신진사 대표에 분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퇴도 현직일 때도 받고 은퇴한 다음에 받아요. 직관일 때도 받고 은퇴한 다음에 상관일 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줬던 거죠. 게다가 이제 갑자기 그 관리가 죽었을 때 갑자기 뭐 과로사로 죽거나 이럴 때 자식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수신전, 훈량전 등의 세습토지까지 줍니다. 되게 좋은 복지제도를 갖췄던 게 이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땅만 주다 보니까 성리학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 땅만 주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 뭐합니까? 세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 새로운 관리도한테 줄 땅이 없거든. 줄 땅에 수조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현직 관리해서 주고 이제 세습할 수 있는 건 니들이 갑자기 죽어도 네 부인, 네 자식들에게 줬던 그런 수신전, 훈령전 이제는 못 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게 직전법이라고 하죠. 직전법.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 직전법으로 세조가 딱 맞는 거야. 이게 중전에 있던 직전법이 되는 거지. 그러자 얼마 안 돼갖고 이게 직전법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좋은 복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직 관리한테만 전현직 관리 다 주고 수신전, 훈량전으로 이제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줄 수 있고 내가 죽었을 경우에 이러면서 되게 복지가 좋았는데 그 복지가 다 깎인 거지. 은퇴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 내가 갑자기 과로사 죽어도 수신전, 훈량전 등으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관리들은요. 당시 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하거든. 생산년도, 그러니까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율제거든요. 10분의 1이잖아. 그 어떤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수조지야. 내가 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한 다음에 그 생산량의 10분의 1을 먹는 거예요. 이게 내 월급이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관리들이, 안 되겠다. 복지가 줄었으니까 생산량, 이거 생산량을 뻥튀기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생산량이 많아야지만 나한테 떨어지는 월급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앞으로는 네가 직접, 관리가 직접 이 생산량을 조사하지 말고 앞으로 관에서 생산량을 조사해갖고 거둔 다음에 관에서 급으로 나눠주겠다. 관수강업제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관수강업제. 자, 그러니까 이거 관수강업제가 바뀐 거지. 그렇지만 이거 관수강업제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게 뭘까? 직전법이 되겠네. 자, 정답은 5번. 알겠죠? 정답은 5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한 건 이거 언제냐면 신라 때 통일신라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때 이제 정전 지급이라고 나오죠. 물론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준 땅이지만 양전삼 지계발견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기 때 한참 근대기 때죠. 3번에 전지와 시지 차근 지은 건 고려 때입니다. 고려. 자, 개공신에게 인품공로 등에서 역분자 지급한 건 태조 왕건, 고려지만 태조 왕건 때만 잠깐 실시했던 겁니다.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들을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오케이. 자, 다음 이 책에 대한 선 정책,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가왕이 어떤 왕이냐? 자, 국조 오래이 뭐 하면죠? 그래서 길래, 가래, 빈내, 군내, 흉내 이런 거 정리해 갖고 썼답니다. 어느 왕이냐? 성종이죠. 모든 거의 완성이에요, 완성. 성종은 항상 있잖아요. 모든 거의 완성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설,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역사, 지리. 기본적으로 완성이고 거기에 법전 이런 것들도 같이 완성을 하겠다는 거죠. 완성. 그렇죠? 예의성, 국조, 오레이, 예의입니다. 음악, 악학개범. 완성해요. 그 다음에 역사, 동국, 통감. 지리서, 동국, 여지, 승남. 법전이라고 한다면 뭘까? 경국대전 알고 있죠? 경국대전. 자, 완성입니다. 오등의 체제정비, 체제, 문물의 완성 하면 성종이에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자 언제? 3번이 되겠네. 이 성종은요 주로 문물 정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문물 정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 실시했다. 대동법 경기도 안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 광해 때죠. 광해군 때. 학문 연구기관 이건 세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관원 독립시킨 거 너희 더 이상 누구? 낭사에 불리한 거지. 제신 눈치 보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게 태종 때.
현령과 실시에서 신진사림 설령과 현령과 그러니까 조광조가 있네요. 이거는 고려 중기 아 조선 중기 때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종 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바뀌었네. 요게 몇 번? 요게 4번. 요게 5번. 아유. 아유. 그렇지. 4번, 5번. 정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건국대전이니까 3번.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인물은 퇴계가 나오네. 퇴계 퇴도라고 불렸고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주종했고 기대승과 사전칠정 논쟁을 전개했고 예안행을 시행했고 뭐 우리 천원짜리에 들어가신 그분이죠. 누굴까?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퇴계 이황.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황성에 간다면 우리가 이제 유교적으로는 뭐 어떤 분이에요? 주리론을 얘기하신 분이죠. 주리론, 리를 강조하신 거지. 항상 근본을 강조하신 얘기야. 우리가 제가 주리론과 주기론 이론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영진닷컴 우리가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주리론은 근본을 강조하는 거랬어요. 근본, 근본, 근본. 리는 근본이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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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는 근본이에요. 마음만 예쁘면 그만이야. 기는 뭐라고? 마음도 예뻐야 되는데요. 뭐 한다? 얼굴도 예쁘면 좋아요. 잘생기면 좋아요. 게다가 고치면 더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근본만 예쁜다. 근본. 마음. 이거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근본이 중요한 거고, 이건 현실적인 거야. 정치를 이분은 그래서, 요거는 강조했던 분이 누굴까? 이황이고, 요거는 이이. 요건 이이가 강조했던 거죠. 그니까 이분은 이런 거예요. 자, 주리론이 깎여갖고, 근본을 강조하는 거야. 상당히 근본적이야.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거죠. 이것만 잘 한다면, 정치는 잘 알아서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치 도와줄 필요 있어? 없어. 정치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알아서 잘 풀어가게 되니까. 왕이 뭐하면 리만 잘 발현시킨다면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너한테 네가 어리지만 당신 이제 선조에게 그려줬던 열 가지 그림입니다. 성악 10도라는 그림책이야. 그림책. 열 가지 그림으로. 10도. 열 가지 그림도자. 그림으로 그려진 거지. 이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군주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니까 내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뭐 저기 있는 풍기군수 하실 분이 아닌데 그냥 하도 안 올라오셔갖고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하도 이제 안 올라오셔갖고 풍기군수 자리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도 쓰시지. 혼자 공부하시니까 맨날 뭐 주자의 이야기 이런 책을 쓰시는 거죠. 반면에 이의는 좀 다르죠. 뭐랄까? 아니 정치는 현실이고요. 안 되면 개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 현실이었다. 예뻐야 돼요. 안 되면 고쳐야 돼요. 그치? 현실이에요. 고쳐야 돼요. 이런 거지. 현실은 개혁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왕을 어떻게 돼요? 옆에서 신하들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 지벼라는 책을 속에서 집요하게 왕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집요하게. 왕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현명한 신하가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현명한 신하가.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명한 신하가 군주 기질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맨날 뭐한가 개혁적인 내용들을 쓰는 거죠. 어떤 거였을까? 동호대교 앞에서 혼자서 Q&A 하십니다. 동호문답. 그래서 혼자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어 쳐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을 양보해야죠. 자, 박나비 패단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박나비 패단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법 실시해야죠. 각종 개혁안들을 자기 책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 어릴 때부터. 무지몽매함을 격파해야 돼. 무지몽매함을 격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목요결 이런 걸 쓰실 거는 거죠. 개혁적인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자, 몇 번? 3번인 거야.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 드렸으니까, 강의가 우리 개념 수업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양명화 연구에서 강화파, 이건 누굴까? 1번, 정제두. 2번, 기축봉사호. 일단 명에 대한 의리 강조했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 후기 때 여전히 청어에 대해 사대를 하고 청에 대해서 청과 군신관계를 체계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명에 대한 의리. 이거는 이게 송시열, 우암 송시열.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동호문담 누굴까? 율곡 이이 선생이고요. 5번은 누굴까요? 우리 조선 초기 때 정비 체제를 정비했던 정도전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 밑줄 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라는 거죠. 이 부대가 왜군의 조총에 맞서, 자, 조총에 맞섰다는 얘기는 임진왜란 때 만든 부대네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제 포수, 사수, 살수라는 삼수병을 만들었죠. 삼수병. 아이고, 임진왜란 중에
외국의 조총에 대한 위력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삼수병으로 구성된 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포수, 사수, 살수.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누굴까? 바로 이건 이제 포수죠. 포수, 조총 부대. 근데 사람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돈 줄게요, 월급 줄게요 하면 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의무병이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한다? 직업군화 되는 거야. 직업군. 최초의 직업군이 되겠죠. 조선시대의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직업군은 고려시대에는 있었습니다. 2군, 6위. 고려시대의 중앙군이었던 2군과 6위는요, 직업군이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다 거의 의무병이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직업군이 되는 거야, 직업군. 자, 직업군. 한마디로, 항상 이제 방비에 대한 상비군이 되는 거죠. 알겠죠? 직업군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도감이 되겠죠, 훈련도감. 자, 그럼 정답은 훈련도감이니까, 1번은 어떤 거? 최씨 정권. 우리가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이죠. 무신 정권 때니까 이때 최씨 정권 삼별초가 되겠어요. 삼별초는 원래 몽고의 항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최씨 무신 정권이었죠. 무신 정권 때 사병국이었습니다. 2번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식이었다. 이게 정답이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국경적 북계 동계에 배치했다. 양계에 배치하는 거.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때 주진. 진을 지킨다 해서 주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이종모의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뭐 이때는 뭐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다. 뭐 어느 부대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국왕의 친위 부대로 장룡 수원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이미 벌써 제가 말씀드렸네요. 장룡경 수원화성에는 외형을, 그다음에 한양에는 내형을 두었던 한 2만여 명 가까이로 구성되었던 국왕의 친위 부대, 정조 때 맞았던 친위 부대 장룡영이 되겠네요. 장룡영. 어쨌든 정답은 몇 번? 예, 아이고, 이거 3번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최명길이 아래기를 종묘사직의 존망이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어 해볼 만한 일이 없으니 청건대 혼자 말을 타고 가서 적장을 보고 까닭없이 군사를 발동해서 몰래 깊이 쳐다온 뜻을 묻겠습니다. 오랑캐가 다시 만약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이 죽인다면 신은 마땅히 말벌거나 죽을 것이요. 다행히 서로 얘기가 되면 잠시라도 그들의 칼날을 멈추게. 자, 칼날을 멈추게 할 것이니 한양 가까이에서 방어할 만한 남한상은 대가 없으니 청건대 전하께서는 도성에 수금을 당하시려 서둘러 산성을 옮기시어 일의 추위를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일의 추위를 보소서. 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자, 정묘란.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임진왜란 때 명이 우리 조선을 도와주는 사이에 후금이 저쪽 만주에서 크기 시작했거든. 후금 누라치가 당시 뭐 여진족, 이 후금이 바로 여진족 애들이거든. 여진족이 세운, 그래서 뒤에 금이 다 후금이라고 하거든. 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과 이제 사실상 중원을 주고는 합반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이제 우리가 약간 명과, 우리는 명에 대한 사대를 계속하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랑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들은 오랑캐다였고, 당시 광해군은 후금에게 뭐한 거야? 후금과 명과 사이에서 우리 조선의 신리를 찾고자 중립외교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신하들이 이제 거기서 반발했던 거지.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의 부모와 같은 명을 그렇게 멀리하고 어떻게 저런 오랑캐 같은 이 후금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갖고 광해군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새롭게 왕을 세웠던 게 인조였고요. 인조 때부터는 뭐 하는 거야? 서인들이 주신해갖고 친명배금. 명과 친하게 되고 금을 배척하자라는 친명배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정책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거 시 중심이 됐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 두 차례 호란을 맞게 됩니다. 정묘호란. 이때는 형제 매형 맺고 들어가죠. 형제 매형만 맺고 들어갑니다. 왜? 아직까지 명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이 거의 무너진 다음에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병자호란을 일으킨 거지. 이때는 당시 어떻게 하냐. 특히 병묘호란 후에, 정묘호란 후에 후금이 뭘로? 후금이 거의 명을 거의 무너뜨린 다음에 후금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청으로 국호를 변경을 해요. 정묘호란 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묘호란 후에 우리는 형제 맹항을 맺습니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 맹항을 맺고 그 전까지는 형과 아우 관계였어. 지들이 형이고 우리가 아우라 하면서 형제 맹항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명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면서 청나라가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청이 우리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조선 조정은 두 개 나눕니다. 아까 봤지만 김상원 같은 분들은 주전 싸워야 된다. 대만과 최명희 같은 소수 인물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은 화해를 하시고 추후를 도모합시다. 주합하여입니다. 자, 근데 결국 대세가 주전 싸우잔 쪽이었고 남한산성 가서 항전합니다. 남한산성 45일 동안 버티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고 뭔가 인조가 결국 청나라 당시 태종이었던 흥타이제에게 아마 굴욕적인 사건을 맞은 게 삼전도의 굴욕이었죠. 삼전도의 굴욕 속에서 아주 굴욕적인 3배 구고도 했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는 이런 굴욕적인 어떤 치욕을 맞게 됩니다. 굴욕적인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이때 많은 이제 주전파 중에 일부 사막사라 불렸던 관리들이 인질로 가고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고 종민대군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삼전도의 굴욕, 이게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이 바로 이런 삼전도의 굴욕 때문에 만든 비석 아니겠어? 잊지 말자 한 거죠. 자, 삼별초 이동 경로는 언제일까요? 개경한도 이후에 무신집권기가 사실상 강화도에서 무신집권기가 끝나고 개경한도 이후에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면서 이제 어디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면서 저항을 했던 거고요. 통신사 활동은 이거 주로 이제 우리 조선 후기 때를 볼 수가 있고요. 위화도 회군 이거 언제? 조선 건국 전. 이성계가 권력을 잡기 때 회군을 한 거지. 계약조는 세종 때입니다. 외국과의 어떤 약조였던 게 세종 때. 정답은 삼전도비 5번 요기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25번 내용이고요. 25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잠깐 이제 숨을 돌린 다음에 26번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6번부터 한번 문제풀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6번 가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현종 때 일어난 가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는 효종 사후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무슨 논쟁이죠? 예속 논쟁이죠. 현종 때 벌였던 예법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예속 논쟁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1차 예송은 기해 예송,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했습니다. 1차 예송은 기해,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했습니다. 자, 1차 예송 때는 누가 죽었다? 효종이 죽었거든요.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 사망 후에 남인과 서인 간에 벌어진 거죠. 남인과 서인 간에 벌어진 겁니다. 남인들은 어쨌든 간에 이때 현종 때니까 현종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요때를 어쨌든 요거를 기점으로 하고 왕을 등에 업고서라도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뭔가 왕을 등에 업고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게 남인 쪽이었고 서인들은 인조반정에 계속 권력을 차지하셨거든. 인조, 효종 그다음에 현종 때 계속 권력을 차지했거든. 신권을 강조했던 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왕권을 좀 강조했던 쪽이고 예법에 대해서 왕권을 강조하면서 왕에 대해서 당시 자의 대비 복상 기간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했고 이쪽은 1년으로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누가 이겼다? 서인들이 이겼다. 알겠죠? 요거는 신권을 강조했고 왕 천하 동네다. 왕사 동네.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다 라고 했던 거고 이쪽은 왕사 부동네 즉 왕사의 부동사서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이 아니다 라면서 왕은 왕대로 왕의 권위가 있다는 거지. 왜? 이들은 효종의 권위를 인정 안 했거든. 이 둘째다 이거죠. 효종은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건 주자간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기점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효종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쪽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효종 비가 죽었죠? 똑같아요. 단지 이제 효종이 죽었냐, 효종이 비가 죽었냐는 건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인과 서인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요때는 남인들은 1년을, 효종 비니까 1년, 요때는 9개월을 얘기했던 거죠. 9개월을 얘기했습니다. 요때는 누가 이겼다? 드디어 이제 남인들이 이제 왕이 남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때 남인들이 인조반정 이후에 처음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예속 논쟁인데,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 딱 보면 뭘까? 내용은 2번이죠, 뭐. 남인과 서인 간에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속 논쟁이고, 충분히 우리 붕당 정치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번 살인과 홍구간의 갈등을 원인이 되었다. 1번 뭘까? 1번은 사화죠. 주로 이제 조선 전기 16세기 때 벌어졌던 거고요.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시기에 전개됐던 북인이 정국을 주도하는 시기는 딱 한 시기예요. 뭔지냐? 광해군 때 한 시기입니다. 광해군과 함께 같이 사라집니다.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손의 대운 이거는 사화 중에서 무슨 사화? 을사년에 있었던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자,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다. 요거는 정렬이 모반 사건.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정철의 건저 문제로 이제 분열되는 결과가 찾았죠. 초래했죠.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흔히 기축년에 있었던 옥사다. 그래서 기축옥사라고 하는데, 요게 정렬이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분열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예속 문제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27번. 자, 다음 밑줄친 이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홍수 예방을 위해서 이 왕이 시행한 청계천 준설공사. 이 왕은 신문고를 다시 벌였다. 자, 청계천 준설공사와 더불어서, 청계천 준설공사 더불어서 신문고를 부활시켰다는 거지. 부활시켰던 거. 다시 설치했던 거. 이 왕은 누굴까요? 영조가 되겠죠, 영조. 그럼 영조의 업적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조 업적, 영종조의 업적은 무조건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 거야. 아, 그쵸? 자, 영종조의 업적인데, 특히 영조의 업적이 아닌 거. 자, 볼게요. 공부하시면 알아야 됩니다. 속대전. 그렇죠. 영조는 특히 성종 때 있었던 어떤 왕권화, 즉 문물 정비를 재정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성종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에 대한 속대전 만들었고요. 국조오래에 대한 속판으로서 속오래이 만들었고, 병장조설에 대한 속판으로서 속병장조설. 이런 것들을 이제 간행했던 분이 바로 이제 영조가 되겠어요. 영조 때. 맞고요. 1번 맞고요. 2번은 기후약조. 우리 기후약조, 개해약조, 기후약조. 우리 두 가지 약조를 기억해야 돼요. 일본과의 교류 과정에서 있었던 두 개의 약조. 개해년에 있었던 개해약조, 이러면 개해약조, 이거는 세종 때 맺었던 거죠. 삼포를 개항한 다음에 이 개해약조를 통해서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제 무역을 한 거죠. 정해진 범위가 어디냐. 세견선 50척에 세사미도 200석. 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주고는 거기 안에서 했던 게 세종 때 있었던 개해약조가 되겠고,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난이 있었죠. 삼포해란, 을묘해변,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경은 완전히 단절이 됐거든. 단절이 되면서, 단절이 된 다음에 임진 후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하고 이제 우리와 이제 교역을 하자 하면서 기후학성 아니고요. 기후약조를 맺었죠. 기후약조. 기후약조는 이건 일제강점기 때고,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국권 피탈기 때고요. 기후약조. 이거는 이제 광해군 때. 물론 당연히 뭐 삼포를 개항한 게 아니고, 이때는 부산포만 개항을 했고요. 범위도, 무역량의 범위도, 무역량의 양도 이때보다 훨씬 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건 광해군 때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동국문안비고, 이거는 한국학 백과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영역들, 16가지 영역에 대해서 정리했던 백과사전 유의 책을 영조 때 편찬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번 균역법. 그쵸. 군역에 대한 것들, 이제는 돈 내고 빠지는 건데, 그 돈이 뭐야? 포를, 군포를 내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두 필로 내던 것을 한 필로 감해준 거예요. 감포 정책이었죠. 이거 역시 영조 때가 되겠고요. 탕평비, 탕평파, 탕평비를 성균관 반수교 앞에다 건립했고, 탕평파 역사를 통해서, 그 탕평파를 통해서 이제 국정을 주도해 나가는 거. 요게 다 영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글을 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책 제목에서 이제 누군지 파악이 됐네요. 열하일기니.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뭐냐, 수레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수레가 중요하다. 수레의 중요성, 수레와 선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화폐도 필요하다. 화폐의 유통을 강조했습니다. 화폐 유통, 이런 것들 강조했고요. 양반들의 뭘 또 비판했냐? 양반의 비생산성. 양반의 비생산성.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소설에서 이런 것들, 열하일기 안에 있는 소설에서 그 내용을 좀 약간 좀 언급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제 이런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게, 양반전, 뭐, 허생전, 그쵸? 호질, 요런 어떤, 호질, 요런 책에서, 요런 소설에서, 당시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박지원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또 하나 하자면, 뭐, 이제, 한전론. 한전론인데, 이 한전론은 있잖아요. 뭐냐면, 소지 소유의, 소유의 상한선. 상한선을 언급한 겁니다. 상한선을 언급한 거야. 상한선. 최대 여기까지만 가져가고, 뭐, 천평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상속에 따라서 자동 분배. 이런 식이에요. 요게 이제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면, 이익의 한전으로 비교해야 돼. 이익의 한전론. 이익도 한전론인데, 이건 이익의 한전론은 뭐다? 소유의 하한선을 얘기했어요. 최소한, 최소한. 영업전은 영원히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토지 정도는 가져가고, 요 정도는 최소한 있어. 나머지는 뭐 매매도 해야 된다. 이건 매매 금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의 한전론하고, 박지원의 한전론은 다른 거예요. 같은 한전론이지만, 최대한 여기까지만 가져간다. 아니면 최소한 영업할 수 있는, 영원히 업으로 삼을 수 있는 토지만 가져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쭉 보시면 우리 체크할 수 있겠죠. 1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풍자했다. 이게 1번이 정답이네. 양반전,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누굴까요?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2번은 박재가. 3번은요, 이게 바로 이제 토지 매매를 제안하는 과구록. 과구록에서 제안했던 게 이익입니다. 이익. 성호 이익 선생. 우서에서 산호공상의 직업적 평등 전문화 주장했던 거는 유수원이 되겠고요. 유수원. 중상주의 시작서죠.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장을 제외하고 소개했다. 색경 박세당이 되겠어요. 박세당.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29번으로 갈게요. 밑줄 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밑줄 근 이 시기. 자, 이곳은 강화대 용구로 철종이 왕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농사를 짓던 그는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자 안동깁씨의 순환 후에 영향력으로 왕에 올랐다. 수렴청정을 받고 김문군에 따라 왕비를 했고 안동깁씨의 세도에 눌려 제대로는 정치를 할 수 없었다. 그렇죠? 대표적인 철종이 뭐냐면 별명이 강화도령이에요. 우리가 세도기 때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년 가까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도 정치라고 그래. 소수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이때는 어떤 왕들을 왕에 앉혔냐? 어리거나, 이때는 어릴 수밖에 없죠. 정조가 일찍 죽으니까 어릴 수밖에 없는데, 어리거나, 그 다음에 멍청한 왕들을 왕에 오릅니다. 멍청한 왕들. 그치?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이때는 안동김씨, 이때는 풍양조씨, 이때는 다시 안동김씨가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았었던 시기였죠.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세도 가문들, 소수의 세도 가문들이 장악을 했어. 자, 이들이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직도 이들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매감매직이 성행하죠. 당연히 탐관오리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자, 매감매직, 관직을 사갖고 결국 관직에 오린 수령들은 어떻게 할까? 돈 주고 관직 올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백성들한테 삥 뜯어야겠죠. 백성들에게 각종 조세를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당시에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전정, 군정, 그다음에 환곡을 얘기하는 거죠. 전정, 땅에서 나오는 거, 삥 뜯죠. 군정, 군포. 아까 포 내잖아. 군포. 한 포는 이제 돈으로 내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각종 막 부과시키는 거지. 군역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군포는 보통 군역의 대상자들에게 내는 건데, 내게 하는 건데, 군역 같은 경우는 16세도 60세. 근데 뭐한 거야? 다 죽어가시는 분, 죽으신 분, 아니면 갓난애기. 이런 갓난애기한테 다 거두는 거야. 말 그대로 최악이 된 거죠. 황곡은 원래 곡식을 빌려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각종 세금을 막 붙이고, 이윤을 붙이고 하면서, 대여했던 거죠. 강제로 빌려주고. 각종 문란들입니다. 왜? 매감매직을 통해서 관직 올랐으니까, 당연히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각종 민들에게 수탈하겠던 게 이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가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이제 예언론, 비기도창 같은 예언설들. 정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정씨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바꿀 것이야 하면 정감록 같은 이런 예언사상들이 막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알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한다면 언제까? 적절하지 않은 거. 이항선. 이거 당시 영국의 아머스트에. 그러니까 불안감은 더더욱 조성된 겁니다. 조성된 거야. 이항선의 출몰. 맞아요. 군정의 문란으로 아까 맞죠? 삼정 중에 군정. 그렇죠? 삼정 이정성 설치를 건의하는 관리 맞죠? 박규수라는 관리가 이런 것들을 건의했던 거고요. 조선 통보는 자, 언제일까? 우리 조선 후기는 딱 하나 쓰였어요. 뭘까? 상평 통보예요. 조선 통보를 만든 거는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세종 때 뭔가 화폐 유통을 하려고 조선 통보라는 거 만들었던 거죠. 조선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X. 왕조 교체 이거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아닌 거 골라내는 거니까.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30번. 아유, 또 그림 나왔네요. 이번에 탑이 아니고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풍속화입니다. 풍속화. 옥순봉도 자화상, 풍속화 산수화 기록 중 다양한 분야에서 남겼던 특별전인데, 단원이죠, 단원. 이미 호에서 나왔잖아, 호. 풍속화에도 능했고, 산수화에도 능했고, 초상화에도 능했고, 이 인물이 누구냐? 김홍도예요. 김홍도가 왜 풍속화가로 알려졌냐라고 한다면, 이 정조의 스파이거든. 정조가 민생을 좀 보고 싶은 거야. 민생을 좀 공부하려고 누구한테 김홍도한테 이제 야 민생 민들이 뭐 하고 있는지 네가 좀 살펴봐라. 뭐 이 사람이 그리는 게 그리는 재주밖에 없으니 그리는 거로 딱 쓴 거야. 당시 민생을 파악을 한 거죠. 김홍도.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제 풍속화를 알려주지만 역시 뭐 아까 산수화 아니면 뭐 군선도 아니면은 여기 초상화 이런 것도 매우 능했던 인물입니다.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기억을 하셔야겠죠? 김홍도. 자, 김홍도의 특별전 전시회 그리고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요거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역시 3대 풍속화가 이제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 알려진 김득신이라는 인물이 김득신의 파적도라는 그림 파적도.
자, 요거는 2번은 뭐냐면 초충도죠, 초충도. 아, 우리 신사입니다. 신사입니다. 초충도고요. 3번이 벼타작이라서 당시 이제 민들을 보여주는 벼타작이라는 거죠. 벼타작. 이게 3번이 김홍도 그림이고요. 4번이 이제 우리가 진경산수화로 유명했던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가 되겠어요. 인왕재색도. 5번 같은 경우는 19세기 문인화의 대표적인 그림인 김정희,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가 이제 이런 거에도 매우 능하거든요. 그림에다. 세한도라고. 세한도라고 당시 이제 제자였던 이상적이 제주도에 유배가 있던 김정희를 김정희에게 책을 선물해 줍니다. 읽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답례품으로서 이제 그려준 게 세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림인데 김홍도에 대한 그림이라고 한다면 3번이 되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만 이런 것들 그리면 또 나오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알겠지? 한번 합격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고. 자, 다음입니다. 31번 가볼까요? 가인불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라 안에 서원과 사면을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에 불과했다. 만동별을 철폐한 후, 자, 모든 서원을 철폐했다라는 거지. 자, 서원이 사실상 이제, 특히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요. 특히 세도 정치를 지나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 도적의 소굴이라고 할 만큼 민들을 삥을 뜯고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뭐야? 서원이라는 자체가 원래 제사, 선현에 대한 제사, 선현, 먼저 가신 선현들의 선유들이라고 하죠. 먼저 가신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 플러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양반들의. 근데 이게 되게 특히 이제 영조 때 한 절반 가까이를 없앱니다. 영조 때 서원 정리를 하세요. 그러다가 세도 정조하고 세도 정치를 지나면서 600까지 늘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흥선대원군, 즉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죠. 이제 세도정치 지나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아들이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이제 모든 정치를 이제 권력을 쥐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도 가문들을 싹 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반들의 힘을 쫙 주면서 왕권 강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의 당시 지방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 이거 서원이거든. 이 서원을 어떻게 하기로? 철폐하기로. 너무 많아. 게다가 서원은요, 당시에 민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고요. 이 서원에 딸린 뭐 땅이라든가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가 재정에 되게 많이 이제 갉아먹는 하나의 그게 서원이 된 거지. 면세지도 많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양반은 다 면역 대상이야. 면역의 대상. 면역의 대상이었다. 역을 면했던 면역의 대상이었고. 게다가 민들을 또 수탈하는 한 수탈 기구가 돼버립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서원들 47개 딱 남기고 47개 정도의 서원을 남기고는 다 철폐했던 겁니다.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요런 정도는 요런 공부하셔야지. 그렇지? 서원 철폐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원 정리, 이때는 서원 정리라고 하고 정리니까 절반 정도 정리한 거예요. 400개 중에 200개 정도. 요건 600개 중에서 47개, 47개 정도에 불과했다. 8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때는 정리, 서원, 사실상 서원 철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인물이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죠. 자, 뭘까? 사창제, 효구죠, 소창제. 삼정의 개혁.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이 집권했던 시기가 세두정치 이후니까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던 거지. 삼정. 그 전정은 양전 사업을 통해서. 자, 초지 측량해갖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세금 수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군정은 어떻게 한다? 양반도 이제 다 납부해라. 양반도 납부해라는 호포제로. 그 다음에 이제 황국은, 자, 이제 너무 문란해진 거야. 국가에서 하는 게 문란해졌으니까, 마을에서 그냥 알아서 창고 운영하라고, 사창제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1번은 효종이고요. 1번은 효종 때 나선정벌, 2번 백선 정계비는 우리 조선 숙종 때가 되겠고요. 신유박해로 했던 거는 세두정치기 때, 순조 때가 되겠습니다. 순조 때. 대전 통편 관통에서 편집한다 정조 때가 되겠죠. 각각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 지역에 대한 사실. 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는 거죠. 지역사 문제 가끔 종종 나옵니다. 자, 을밀대 나왔고요. 대동문. 을밀대하고 안악궁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의 모든 문화 유물들을 다 파악하냐고. 그치? 그러니까 안악궁터, 그 다음에 을밀대, 평양의 을밀대라든가 평양의 보통문이라든가 안악궁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악궁이 누구야? 장수왕이 이제 평양 천도 후에, 고려 장수왕이 평양 천도 후에 이제 지었던 궁이 안악궁이겠죠.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 평양이니까. 언제가 이거? 장소가 어딜까요?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 옛날에는 이걸 뭐라 불렀었죠? 고려 때는 서경이라고 불렀었던 동네. 그 동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이거 언제일까? 요거는요,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광복 이후죠. 광복 이후 어디서 했냐면, 이건 덕수궁 석조전에서 합니다. 덕수궁 석조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거죠. 미소공동위원회 평양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1번이 정답이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자, 2번 안창호가 민족교육 대성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신민회 소속이었던 안창호가 당시 이제 신민회 소속으로서 이제 평양에다가 학교 만들었었죠. 대성학교라고. 2번 평양 맞고요. 3번 강주룡 1930년대. 아, 강주룡이 이때 개인적으로 혼자 1인 시위한 겁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 그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뭐 그들의 어떤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벌였던 을밀대 1인 시위가 바로 을밀대 사건이죠. 오케이. 4번 맞고요. 평양 을밀대. 여기가 바로 이제 광주령이 이제 을밀대 옥상에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1인 시위를 벌였던 곳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자, 뭐죠? 평양 감사였던 그 당시 박 교수가 군민들과 함께 화공제시를 벌여갖고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소실시켰죠. 평양 맞습니다. 자, 5번은요, 조만식 등의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역시 평양에서 시작했던 거죠. 조만식이 평양에서 평양 물산장려회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제 막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역사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역사들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알겠죠? 중요한 지역이니까 아마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자,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측 대표인 신원과 일본 측은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고. 작년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운요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당시 우리의 당시 조선에 대원군이 하야한 다음에 대원군이 이제 10년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딱 가지고 계시다가 고종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 넘었거든. 이제는 친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가 이제 운요 사건을 빌미로 1876년도에 계약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라고 했죠.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규입니다. 조일소조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반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좀 이건 심화합니다.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알 거야. 83년도에 있었던 조일통상장정 개정이에요.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개정판. 그러니까 이때 조일소조규 강화도조약 즉 이걸 맺고 난 다음에 여기다 부속조약으로서 이제 조일소조규 조일소조규 부록을 통해서 간행이정 심리 거리주 무역을 설정했었고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거기다 조일 무역 규칙 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황세를 내지 않겠다. 항구세. 그 다음에 마지막 제한 없이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경제 침탈이 이때부터 본격화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내용으로서 여기다가 요거에 대한 개정판이 바로 이건데 왜 그러냐. 이 사이에 요거와 요거 사이, 요게 이제 다 1876년도거든요. 요거와 요 사이에 이제 미국이,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거든. 그 조약 내용에는 최애국 대우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제3국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을 경우 우리도 그걸 자동으로 그 조약을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수 있다. 균점할 수 있다. 균등이 점유할 수 있다. 이게 최애국 대우거든요. 이 최애국 대우 조약이 이제 미국과의 조약에서 처음 나타났거든. 처음으로 이제 체결되게 되자 일본은 이거 이거 정말 엄청나거든요.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야. 자동 업그레이드. 모든 조약 내용들을 자동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공령이라든가. 왜냐면, 곡식을 무제한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무제한 양궁주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반공령, 곡식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관세를 내지 않는데 관세 조항을 달았고, 뭐 하나 얻으려고, 요거 하나 얻으려고 두 개를 양보하는 척 했던 게 요겁니다. 메갓다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됐다. 메갓다가 재정 고문, 이거는요, 1904년도 8월 달에 있었던 거지. 1904년도 8월 달에 있었던 1차 한일 협약이에요. 자, 요거 있고요. 요게 1번, 요게 2번. 3번은 외국에 대한 최후 처벌 규정한 건 조미소통상조약. 조미소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4번, 부산에 두 곳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뭘까? 첫 번째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청을 배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관에 있습니다.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한다. 부산 외 두 곳. 두 곳은 나중에 원산과 인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관이 뭐냐면 해안 측량. 우리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 그럼 쉽게는 치해법권. 통치 밖에서의 법적 권리. 자, 요게 이제 통치 밖에서의 법적 권리. 요게 있던 게 바로
강화두시약.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뭐에 대한 부당성? 을산늑약이었죠. 을산늑약. 을산늑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을산늑약. 1905년도 11월 달에 맺어진 을산늑약. 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강화두시약이니까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34번 가겠습니다. 아유, 요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가, 통리, 기마문. 요거는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 통리, 기마문은 개화정책. 우리가 개항한 다음에, 1876년 강화도 지역을 통해서 개항한 다음에 80년에 이제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한 거죠. 80년에 통리, 기마문. 개화기구를 만든 거죠. 자, 대원군이 궁극 사무를 처리한다는 명을 내리자 대원군이 권례 거처하며 오구정의 군사들이 복관한 명령을 내렸다. 오구녀 그래서 남병들이 물러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1882년도에 임오군란 때 모습이 되겠고요. 임오군란 때 우정국 낙성에 참 낙성현 개국 축하 파티입니다. 이때 당상이로 쓰러졌다 민영익이 왕이 경으로 옮겨서 비변과 동도합기 따라갔다. 이때 언제 84년도 갑신정변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정국 축하 파티니까 갑신정변. 자, 김윤식이 거문도를 점령한 지 3개월이 경과했을 때, 자, 영국이 지금 거문도 점령입니다. 거문도 점령은 1880,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죠. 갑신정변 87년까지인데, 이때가 거문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이었던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사건. 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뭐, 가. 다음에, 중간에, 가, 나, 다라가 되겠네요. 가나다라. 아이고, 정답은 뭐 쉽게 1번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사절단 어떤 사절단인지 한번 볼까요? 가는 자, 어디 갔답니까? 청나라 갔답니다. 청나라 갔던. 자, 통리기마문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통리기마문. 그렇죠? 통리기마문 이후에 통리기무아문인게 통리기무아문 안에다가 통리기무아문 안에다가 우리가 뭘 설치했냐 12사를 설치했어요. 자, 근데 12사의 내용을 딱 보면은 딱 내용이 그거야. 뭐 첫 번째 뭐 선함사 함선사죠. 함선사 기계사 뭐 군함사 뭐 등등식으로 주로 군사에 대한 것들 군사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상사 그 다음에 사대사 교린사 등등의 약간 외교 업무를 만든 거지. 뭐 군사제도 한다면 우리가 우리 군사제도를 개편하는 거고 외교 업무는 사절단 파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군사제도 개편은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했다. 그 다음에 별난 무기를 쓰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양성했다. 외교 업무는 두 개. 그렇죠? 청나라에 보냈던 게 첫 번째 어디 먼저 보냅니까? 일본에 먼저 보내요. 일본에 봄에 보냅니다. 조선의 선비가 일본을 시찰하러 갔다 온다. 그래서 조사 시찰다. 그다음 청나라에 갔다 와서 청나라의 무기 공장을 시찰하러 갔다 옵니다. 요게 이제 김윤식을 선두로 해서 보냈던 영선사가 되겠어요. 일본에 갔던 거.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갔던 거. 자, 그러면 일본에, 자, 그럼 이게 뭘까? 가가 바로 이제 영선사가 되겠고요. 나가 뭘까? 나는. 나는 이제 이거는 요게 아니고 이후에 뭐냐면 이후에 뭐였냐면 조미소 통상조약 맺었죠.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통상조약 이후에 82년도거든요. 이후에 이제 미국에 보냈던 사절단. 뭐 당연히 뭐 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했고 이제 수교를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뭐 파견해야 되겠죠. 뭐 보빙사. 우리가 사절단이 크게 네 번인데 강화도적 체결 이후에 강화도적 체결의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냈던 게 수선사가 아니고 수신사가 되겠죠. 수신사. 이제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다. 너희 통신사가 아니고 이제 수신사 받는 거다. 하면서 수신사. 강화도적 체계를 위해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리기마문 개화정책에 일환으로서 보냈던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조약 체계를 위해 보냈던 사절단입니다. 이 네 개의 사절단을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가 이게 요게 보빙사가 되겠네요. 자, 귀국할 때 조선 책량을 갖고 들어왔다? 아니에요. 조선 책량을 갖고 들어온 거는 언제냐면 2차 수인사야, 2차 수인사. 2차 수인사로 갔다 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조선의 책략, 청나라 이제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는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청나라가 제안한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너희가 러시아, 조선이 너희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친중하고, 그 다음에 결일,
전 중국과 친화되고 일본과 결탁해야 되고 연비해야 된다. 친중 결일은 됐는데 연미가 됐으니까 미국과의 연결을 도모해 준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전쟁 김홍집이 갖고 왔던 이 조선 책략 때문에 결국 이 조선 책략의 유포로 이제 뭐 한 거 된 거야. 고종이 이제 아 그래 우리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이거 미국 조직 체결 된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주선해 줘갖고 청나라는 미국이 걱정되기보다는 러시아가 걱정되거든. 아 조선이란 나라가 내 여기 내 영역 안에 있는데 아 자꾸만 러시아가 자꾸만 국경을 맞닿더니만 호시탐탐 조선 쪽으로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미국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좀 막으려고 했던 게 당시 청나라의 의도. 그래서 청나라가 중간에 주선해 줘갖고 맺은 거죠. 알겠죠? 이거는 수신사고 2차 수신사고요. 무기공장인 기기창의 설립을 말했다. 이건 영선사,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가가 영선사 맞네요 이게. 보고 들은 내용은 해동제국기로 남겼다. 이거는 누가 하냐면 신숙주라는 인물이죠. 세종 때 갔다 왔다가 성종 때 가서 이제 간행했던 책이에요. 일본에 갔던 일본은 뭐 기행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신숙주 성종 때 쓰여진 겁니다. 해국두지 여완제원 들어와 국내 소개했다. 이건 누구냐면 이건 중인이었던 오경석 유홍기. 그때 이거는 강화도 지역 전에 이제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이제 청나라 갔다가 세계지리서 지리책 중에 하나, 지리책이었던 여완지략 해국도지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자 가나안 암행어상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건 이게 되겠죠. 왜? 일본을 건너가려면 항상 영남 지역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유생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비밀리에 파견했던 거야. 알겠죠? 요거 조선시대단 요거에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2번 정도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다음 3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흐름인데 자 동학농민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본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론 수업 시간에 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다면 황룡천 전투 이후 그렇죠 고부밀란에서 시작했던 요게 전봉준이 주도해 갖고 이제 고밀란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이 있었죠. 그러자 이제 동학도였던 전봉준이 민들을 모아갖고 이제 뭐 한 거야 백산에서 봉기한 겁니다. 백산. 고부 백산에서 봉기해가지고, 이제 민들을 끌어모여서 4대 경문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4대 강령을 외치시고, 그 다음에 경문을 발표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민들을 모아갖고, 이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황토현, 황룡천, 민들을 딱 끌어모은 거죠. 여기서 관군을 대상으로 싸우게 된 겁니다. 황토현, 황룡천 전투. 자,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했대요? 전주까지 점령했답니다. 전주성 점령이야. 자, 전주성을 점령하자. 당황했던, 누구? 정부는 누구를 청나라를 불러들이기로 한 겁니다. 청나라를 불러들이기로. 그러자 10년 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텐진 조약에 있거든. 그 조선 유사시에 청나라 일본 군대가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출병한다. 해갖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일본 군대가 같이 들어온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싶었던 정부는 농민군과 뭐 한 거야? 화약을 맺은 거죠. 그게 바로 전주 화약이야. 그래서 빨리 청나라도 꺼지고 왔으면 좋겠네요. 일본도 꺼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했는데, 청나라는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안 간 거죠. 일본이 안 가니까. 여기서 이제, 안 가니까, 이 전주화약에서 맺은 게 뭐냐면, 농민군대 요구 조건이야. 회전개혁안. 폐악한 정치를 개혁한다! 라는 농민군대 요구 조건이 이때 만들어지고, 이후에 집강소라는 게 설치가 된 거죠. 농민자치기고, 집강소 설치. 하면서 이제 뭔가 해결되려고 했었으나 해결됐고, 이제는 마무리했으니까 가야겠지 집에? 안 갑니다. 특히 일본이 뭐라고 한 거야? 너희가 개혁하는 걸 보고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 너희가 개혁한 걸 본다면 우리가 개혁기구를 만들겠다 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근데 일본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면서 경복궁을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한반도에 대해서 청나라와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된 거지. 그리고는 궁극기무처를 만들어갖고 그때 궁극기무처한테 교정청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했던 겁니다.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1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방의 전라도에서 저 회전개혁을 하면서 집강소 통해서 지금 자치하고 있던 농민 자치기구입니다. 농민을 자치하고 있던 농민들이 뭐 한 거야? 우리 때문에 뭔가 왕이 지금 볼모로 잡힌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남적과 북적이 다시 논산에 집결합니다. 논산에 집결해서 이제 어디에서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쌌을까? 이때 대상은 관군이 바로 싸움의 대상이었다면 이때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관군 플러스 일본군까지 들어온 거죠. 일본군한테 사실상 완전히 전멸당했던 거.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전히 쓸렸던 거에 바로 이게
공주 우금치 전투, 학살입니다. 전투라기보다 학살 수준의 거의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어디야? 요 바로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이어지는 게 바로 논산 직결이거든요. 이후에 논산 직결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내용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자, 뭘까요? 옳은 거. 정답은 1번이네요. 삼례 집회는 그 전에 고분필 이전에 종교적 집회였어요. 종교적 집회였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전의 모습이고요. 황토현, 황용천이 그 다음에 황토현이 바로 그 전이잖아, 그렇지? X. 이용태 아넥사, 얘가 아넥사 이용태가 탄압했다. 전이니까 X. 전봉주의 농민들이 그 고부관을 쓸 거인데 고부 밀란이죠. 역시 X.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다음 사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전주 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으흠. 자, 다음 밑줄은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의병. 자, 이곳은 의암 유인석이 유패가 모셔있는 저 제천의 자영영당입니다. 자영영당. 이곳에 유인석은 국모의 원수를 갖고 보존한다. 국모의 원수, 을미사병과 단발령. 그쵸? 여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던 게 무슨 의병? 을미의병이 되겠죠. 을미사병 이외에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을미의병은 뭐 때문에? 자, 제천의 유인석이라든가 아니면 춘천의 이소웅은요, 처음부터 의병을 일으킬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갖고 그 다음에 단발령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거지.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한번 우리 내각을 주도권을 잡으면서 을미개혁을 하게 되고 그 을미개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단발령. 그쵸? 우리 양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카락 자르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소학지 성리학에서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털애기들은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다. 그 지키는 것이 뭐야? 효의 시작이다. 라고 했던 게 양반 주생들의 이때 입장이었거든요. 아, 자, 지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게다가 이제 국모, 원수니까 갚아야 되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여기가 을미의병의 원인은 두 개가 있죠. 을미사병과. 뭐 때문에? 단발령 때문에. 을미개혁의 단발령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민종식이 이끈 부대가 홍준성 점령하고 이건 을사의병이 되겠고, 을사의병이 되겠고, 국제법상 교전단체 인정해두고 이건 정미의병, 1907년도 정미의병이 되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하나 설명이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의병 부대가 서울 진공작전 허위가 있던 건 정미의병이 되겠고요. 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 있죠. 국권반환 요구서 했던 건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의병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뭐 의병 전쟁을 계획을 했던 게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죠. 1912년에 만들어졌던 안병찬.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최익현의 제자였던 누가? 임병찬이 만들었던 국권 피타로에 만들었던 부대가 독립의군부인데 독립의군부에서 이제 이런 국권 반환 요구를 제출했었죠. 오케이?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네요. 을미의병에 대한 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38번입니다.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활동으로 옳은 것을 부르시오라는 거죠. 가하단체는 어떤 단체? 자, 보시면요. 조병식 등이 건의소청 도약서 잡배들어 하여금 광화문밖에 내곡 조방 및 킹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하였다. 본관 대회를 열고 익명서. 뭔가 이름 없는 익명서를 갖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윤치를 부통령으로 이상제를 내부 대신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체를 공화정치로 바꿔 한다라고 꾸며서 그렇죠. 익명사건. 요 누구 익명사건은 이거 독립협회 없애려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보수단체가 당시, 일으켰던 색깔입니다. 누구? 바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고종이 이 당시 독립협회가 하고자 했던 의회 설립운동, 의회까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동화정이 아니고 뭐 한때 군주를 인정하겠대.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수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익명서를 보내갖고 이제 좀 꾸민 거야. 꾸며갖고 이제 이들이 공화정해갖고 왕을 없애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고종이 이제 황국협회를 급히 투입시킨 거지. 해산시키라고. 그래서 황국협회를 투입시켜갖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했던 거죠. 자, 이건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니까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으로 오른 것은 황무지 개혁과 반대운동은 1904년도에 있었던 우리 관료들이 만든 단체였던 보안에서 했던 거고요. 러시아 절영도, 그쵸? 이들은 뭐 여러 단체 있죠. 이권 수호 운동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자주국권 운동, 그 다음에 의회 설립 운동 같은 다양한 어떤 민권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권 수호 운동으로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권 수호를 지키기, 이권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러시아의 어떤 이런 요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탄 대열을 가진 거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은 이건 대한 자강회가 되겠네요. 대한 자강회.
태극성원을 설립했다. 이거는 어디일까요? 신민회가 되겠고요. 일본의 친비세 갚자는 국채부상운동은 1907년도 대구에서 발생했죠. 대구. 대구에서 우리가 빚이 많았거든. 배상금도 많았고 일본이 계속한테 올해 뭐 근대 문물들을 만들어준다. 뭐 철도 막 깐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우리에게 계속 돈을 우리가 빌려줬거든. 우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걸 노린 거지. 우리한테 돈을 빌려줌으로써 못 갚게 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화폐 정리 사업도 하고 하는 거죠. 자기네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했고 저들의 빚을 갚아갖고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 뭐 우리 금모기 운동 같은 거야. 옛날에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것처럼요. 그때 했던 게 1907년도 국채보상운동이니까 이건 대구에서 만들어진 국채보상기성회에서 한 거죠. 국채보상기성회 한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부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독립운동가인데요. 자, 이게 이제 이 여성독립운동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거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1930년대, 40년대 요 무장투쟁,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무장투쟁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라는 거지. 이거 설명하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소요해야 돼요. 1시간까지 아니라 30, 40분 정도는 소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체크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자 우한에서 우한 또는 항코우란 지역인데 창설된 곳이 이건 뭐냐면 조선의용대예요. 의용대가 1938년도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거죠. 중국 관내. 그러니까 우한이 어디냐면 중국 관내가 어디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만주 지역이 아닌 거야. 만주 지역 여기잖아요. 만주 여기인데 중국 관내 우한. 상하이 거기 있고 난징이 여기 있으면 우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예요.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왜 중국이 자기네 관내에서 중국 본토 내에서 우리나라 군사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이 사건 때문이에요. 중일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같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뭐가 군대가 필요했던 건데 당시 이제 중국 관내에서는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30년대 일본은 전쟁 준비한다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경비가 산모하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초반에는 여기서 싸우다가 한중 연합작전으로 싸우다가 그렇지? 여기 31년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는 한중 연합작전으로 하다가 이들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점차 밀리자 관내 들어왔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단체 같은 경우는 누가? 김원봉의 의열단이 중심이 되었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장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중국 관내 주재단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조선혁명군이라고 합니다. 1번은 조선혁명군. 이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한중연합작전으로 양세봉이, 당시 어디에서? 양세봉이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중국의 호로군, 중국의 의용군과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벌였던 군대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광복 이후에 이제 국내 진공작전, 광복을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던 게, 충칭에 있었던, 당시 임시정부 산하의 대표적인 군대였던 지청천을 총사령 관한 한국 광복군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듣거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뭘까? 역시 한중연합작전으로 이쪽에 주로 북만주 쪽에서 좀 활동했던 요게 이제 주로 남만주 쪽이라고 한다면 북만주 쪽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독립군 지청천 요건 북만주 쪽에서 이제 쌍성보 대전자령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흥경성 영릉과 흥경성 여기고 여기는 쌍성보 대전자령 알겠죠? 4번 같은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한 게 뭘까? 간도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던 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합니다.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풀어봐야 되는 문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사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파악하기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자, 본 정부는 32의 임시 의정원회에서 임시 약헌 개정으로 제출한 임시정부의 조직을 변경하였으며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 선출하여 종전의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사하는 지역을 폐하였다.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국을 처리한 총리가 있고 그의 정부의 대표는 국군을 총괄하는 권리가 있으며 이 방면으로 원수격을 가지게 된다. 자, 뭐냐면 지금 보면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하였고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공무를 처리함에는 총리격을 가지고 국회정부에서는 설정했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뭘까요? 이게 이제 주석제도야. 자, 국무위원회 주석은 일반 공무를 총리한 거 총리격을 가지고 그 외 대표에서 국군을 총감하는 그러니까 주석이 모든 권리를 가진 거죠. 저 이때가 언제야? 언제쯤이냐면요. 1940년. 드디어 충칭 정착 후입니다. 임시정부가 충칭 정착 후, 즉 상하 임시정부가 아니고 충칭 임시정부, 즉 충칭 정착 후에 주석을 누구로 임명했냐? 김구. 고생했거든요. 이동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면 김구가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김구에게 주석제를 맡기고 사실상 국가 원수격인 주석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충칭 정착 후의 모습이에요. 이때 그래서 김구가 임시정부의 여당으로서 만들었던 게 한국독립당이라고 만들었어요. 한국독립당. 여러 당들을 우익전세를 모아가고 한국독립당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산하에다가 한국광복군을 같이 만든 거지. 이게 바로 아까 봤지만 미국과 함께 연계해갖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던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순서가 좀 있는데 이때 그러면서 이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연합국의 일원이 된 거죠. 이제 일본에게 저항을 한 거지. 일본에게 이제 선전포고 때린 거지. 일어나서 대일 선전포고도 때리시고 한 겁니다. 대일 선전포고. 자, 이때 그리고 이제 건국 강령으로 했던 게 조소왕의 삼균주의. 교육의 균등, 경제의 균등, 정치적 균등. 정치적 균등은 보통 선거로, 경제적 균등은 국유화로, 그 다음 교육의 균등은 무상교육. 즉, 공비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무상교육을. 무상교육으로서. 하여튼, 그래야지만 나라, 개인의 균등, 그 다음에 민족의 균등, 그 다음에 국가의 균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삼았다. 요게 건국 강령이에요. 건국 강령 삼았다 이러면 아 이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몇 보니까 2번이 되는 거죠. 파리광화의 독립청원서 제출한 거는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임시정부 초창기 초기 임시정부의 모습이고요. 자, 육군주마 참의본 이것도 역시 1923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초기 때 국민대표로서 독립운동 이것도 초기 아까 문제가 발생했거든.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에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때 이 상하 임시정부는 주로 이제 어떻게 활동했을까? 연통제 교통국을 통해서 이제 국내로부터 아니면 국외로부터 이제 군자금을 모금해갖고 독립자금을 모금해갖고 이제 여러 독립부대들에게 이제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딱 걸려갖고 다 뭐야 결린 거야 폐지가 돼버린 거야 연통제가 다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의 방향을 두고는 23년도에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야. 그게 국민대표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기 활동에는 또 뭐 이런 거 한일관계 사례집 통해서 당시 한일관계를 재무색하면서 우리의 독립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칭 임시정부의 모습이니까 충칭 임시정부 즉 40년 이후 충칭에서 정착한 다음의 모습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9번 40번은 30년대 40년대 이거 독립 무장투쟁 중국 관내에서의 우리의 독립운동의 어떤 모습들 이걸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은 어떤 설명, 어떤 내용이냐. 저는 카자흐스탄 크지로다를 있고 이곳에 모모가 근무했던 고려 극장 건물입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그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그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의 봉오동에서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홍범도라는 인물이에요. 홍범도. 홍범도라는 인물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해주에 갔다가 37년도 이제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 당시에 이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37년도에. 그러자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없다. 당시 그래서 연해주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실어갖고 어디다가 중앙아시아에다 그냥 보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삶의 터전을 또 일구시고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러시아 말로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된 거지. 우리가 카자흐스탄, 지금의 이제 중앙아시아라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인데 우리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후손들이 거기서 계속 있는 거죠. 가끔씩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상당히 얼굴이 닮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때 이주당했던 그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홍범도인데 여기에요. 홍범도. 자, 홍범도 같은 경우는 옳은 거 찾아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을 조직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안창호생이 되겠고요. 저는 건국동맹 결성했던 건 여운형이 되겠고요. 독립군의 영상에서 신흥강수소 이거는 이회영, 이시영 형제입니다. 자기 집안의 재산, 엄청난 재산들. 지금 치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신민회와 함께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죠.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한국독립운동의 피나는 역사를 저술했던 분은 방은식. 방은식 선생입니다. 방은식.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밑줄근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전개되었던 이 운동을 기념하게 세운 기념입니다. 자, 기념비에는 당시 중앙고세 뭐 순종의 인산일을 계획했다는 거. 고종의 인산일은 3.1운동, 순종의 인산일 계기로 했던 건 60만세 운동이 있죠. 이때는 누가? 처음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했었고요. 사회주의, 주동공산당 같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했고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가담했던 거죠. 민족주의 세력이 나중에 천도교와 같은 민족주의 세력이 가담했던 거. 여기에 학생들도 같이 들어간 거죠. 학생들도 여기 가담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학생단체도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어떻게 했어? 일본이 이제 3.1운동 때 배웠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3.1운동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지. 알겠죠? 요런 내용이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미스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됐다. 이건 미스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건요. 뭐 때문이냐면 3부 성립이야. 3부.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성립하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3부가 성립되면서 우리 만주에 있는 우리의 독립군들을 다시 한번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미스협정. 당시 이제 만주에 있는 중국 군벌들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갖고 거기서 너네들 잡아라! 한국의 독립군을 잡으면 잡은 다음에 우리한테 내어줘라! 라고 했던 거죠. 우리한테 인도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미스협정. 신관회가 조선을 파견해 지원했다. 이건 뭐니까? 이건 광주학생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1929년도 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입니다. 우리 학생의 날이라고 알고 있는 11월 3일 날에 그 운동이 터진 거죠. 대한매신보의 후원으로, 대한매신보를 후원으로 했다. 이건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대한매신보는 언제 만들어진 거? 대한매신보는 1904년도에 만들어진 1910년도 국권 피탈과 동시에 폐간이 됐죠. 국내에서 유일당원이 전개된 계기가 됐다. 그쵸? 이게 물론 하루, 이제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길게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왜? 사회주의 세력이 중간에 사전 발각됐고, 이들도 발각이 된 거거든. 하지만 이들, 따로따로 움직였던 이 운동이, 독립운동이 드디어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지. 이걸 민족 유일당 운동. 이후에 이제 이게 어디어진 거야? 여러 사회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단체가 결합하는 모습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창립의 계기가 됐던, 첫 계기가 됐던 게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배우자 가르치자 분할운동, 이건 1931년도에 진행되었던,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분할운동입니다. 1931년도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서, 했던 분할운동 31년부터 해서 한 35년도까지 유지되다가 역시 일본의 탄압으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살사모입니다.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하단체는 어떤 단체냐. 김창숙은 동년 음력 3월에 상하이 본래에 친분이 있던 땡땡땡 간부 김원봉, 그 다음에 뭐뭐의 단원인 나석주 나오네요. 김원봉, 나석주 보니까 딱 봐도 의열단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의열단. 의열단은 처음에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개별 무장투쟁이었었죠. 개별 무장투쟁. 1919년 개별 무장투쟁으로서 조직되었던 단체였습니다. 자, 처음부터는 이제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를 택하면서 당시 이제 각각의 이제 뭐 김익상이라든가 김상옥, 그 다음에 김지섭, 뭐 나석주 같은 인물들이 있었죠. 김익상 같은 것도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일본 황궁의 폭탄 투척했고요.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폭탄 투자하면서 개별적 무장 투자를 벌였는데 여기 한계를 느끼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 중국에 건너가시죠. 황후 군관학교에 입학하셨고 이제 제대로 된 군사 교육을 배워보자 하면서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이후에 중국에 좀 지원을 받아갖고 난징에다가 이건 1926년도고요. 난징에다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들어갖고 뭔가 점차 조직단체로서 조직적 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거죠. 혁명 간부학교. 이게 다 지금 한 거야. 32년도 만들었던 거고요. 이후에 뭐 했다? 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김원봉이 주도의 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조직적인 어떤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의열단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이후에 이제 뭐 했을까? 아까 우리 봤던 조선혁명 뭐야? 조선 전 민족혁명 전 민족 전선연맹, 민족전선연맹, 민족전선연맹을 주도하면서 만들었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만들었고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들었던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단체예요. 알겠죠? 태평양 발발 이후에 주식했다? 아니죠. 이거 19년도야. 아니요. X.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이거는 독립의군부가 되겠고요. 독립의군부. 아까 우리 임병찬. 임병찬이라고 하는 최익현의 제자가 만들었던 역시 1912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비밀교사 단체였죠. 만민공대에서 민권시장 만민공대가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3번은 독립협회. 4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했던 신민회가 바로 신민회가 해산됐던 사건이고요. 바로 다른 일부가 항풍군관학교 입학에 군사훈련 받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갑니다. 44번이에요. 자, 다음 영화 직함 개봉되었던, 개봉되었던 당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나은규와 감독 주연을 맡아 제작한 영화의 장면과 제작진의 모습이다. 단성사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식민지배를 받던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게 뭘까요? 1926년도에 제작했던 나은규의 아리랑이라는 거죠. 아리랑. 나은규의 아리랑. 우리 민족의 단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였죠. 그 전에도 영화 많습니다만 이 영화가 대표적인 우리 1900 당시 우리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인데 나홍규 제작, 나홍규 감독, 나홍규 주연의 그런 영화가 바로 나홍규 아리랑인데 요 나홍규 영화 나오거든요. 나홍규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1920년대라는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20년대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문화파트와 관련된 건 20년대가 자주 나와요. 왜 그럴까? 1920년대는 어느 정도 일제의 어떤 통치 방식이 약간 유화스럽게 변한 시기였거든요. 유화스럽게 변한 시기. 이게 바로 문화통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민족운동, 그럴싸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제작되기도 했다는 거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20년대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사회주의 사상.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20년대에 들어오면 약간 농민과 노동자, 그들을 좀 강조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라고 하는 바로 사회주의가 막 유입이 됐던 거죠. 그 사회주의 유입으로 또 이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문학적 장르가 바로, 신경향파 문학. 즉, 그들 중에 일부가, 사회주의 사상을 좀,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좀 많이 언급한 그런 어떤 문학단체, 바로 카프,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이라는 조선 예술가 프로레타리아 조선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를 만든 거죠. 카프. 알겠죠? 이것도 2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요 카프 좀 봐둡시다. 원각사 이거는 언제냐면, 우리 국권피탈 전입니다. 서양식 극장. 1908년이고요. 유경공원 이거는 1886년도. 최초의 이제, 교육기관이었죠. 공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근대식 공립교육기관. 전차는 우리가, 1899년도. 그치? 그 다음에, 송기정 선수 이거는 뭘까요? 언제요? 베를린 올림픽 1936년도. 정답은 요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시기에 대한 정책으로 일제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국민 노무 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 언제 37년도 중일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강제로 동원하고 여러 칸에게 속사당하고 강제징용 이후에 이제 알다시피 뭐 1943년도부터는 정신대 근로를 가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이런 어떤 잔혹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무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시에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일까요? 30년도 이후죠. 30년도 본격적인 전쟁, 중일전쟁 이후니까 본격적인 민족 말살 통책이 벌어지는 시기. 모든 게 전시체제입니다. 이때부터는 전시체제야. 이때는 뭐, 모든 어떤 그 시스템은요, 전쟁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군수공장 만들고, 그들을 군수공장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징용하고, 징병하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전쟁에 동원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자, 이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죠. 한국인에서 주던 퇴역령, 이건 이제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10년대. 회사령 공포한 거 역시 1910년대가 되겠고요. 자, 1차 경력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사업 역시 1910년대. 3번 이게 은근히 실전문제 출제가 많이 되죠.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요게 뭐냐면, 일제가 우리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면서 사회주의 탄압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주의자만 탄압한 게 아니고, 뭐까지 탄압했냐면, 우리 독립운동권을 탄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국채를 변형하거나, 사회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이제 뭐, 총벌을 내리겠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거지만 이게 사실상 큰 포괄적 범위에서는 독립운동과 탄압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이러니까 이게 1936년도. 이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구금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풀려나실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때 뭐 한 거야?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래요. 이분들을 이제 보호하고 치안유지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보호하고 끝난 다음에도 보호하고 관찰하겠다는 보호 관찰령을 내리고 심지어 41년도에는 뭐 하냐면,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미리 잡아넣겠다, 이거지. 미리 잡아넣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상당히 탄압했던 겁니다. 예방구금령이었고, 사상범들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탄압하겠다라는, 이런 게 만든 게 41년도.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죠. 45년 8월 15일.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광복이 이루어졌죠. 광복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과정들, 이거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게요. 가는 뭔데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탁통치하겠다.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대신 미영중소의 4개국이 최대 5년까지 신탁통치, 대신 통치해주겠다는 거야. 대신 그 안에서 그 빨리 최대 5년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독립을 했으니 너희들이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너희들이 이제 어떤 누가 들어올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를 수 있으니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미소공동위원회를 그래서 개최를 했어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 결렬되고 말았지. 왜냐? 당시 신탁통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이 다 찬성했던 건 아니거든요. 우익들은 반대입니다. 왜 또 우리가 또 신탁통치, 또 식민지냐? 이런 거지. 반면에 좌익들은, 자, 일단 신탁통치보다는 어디에 집중하자 이거야. 우리가 신탁통치보다는 더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거야. 정부 구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고. 그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가 잘하다 보면은 걔네들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한다고 했는데 아니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면서 좌익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탁과 신탁 사이에서 신탁의 대립이 극심해진 거지. 무조건 반탁했던 식탁치 반대 운동을 펼쳤던 반탁 운동을 했던 건 우익 쪽이고 약간 신탁통치, 신탁통치에서 찬성의 쪽이 좌익적이고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그래갖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도 소련은 뭐할까? 소련 약간 좌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쪽 사회주의니까 이쪽은 뭐라고 할까? 야 신탁통치 그러니까 찬타 우리는 어차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미 신탁통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으니 신탁통치 찬성하는 쪽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그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익 쪽에서 그가 미국은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모든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했던 게 미국 입장. 결렬되고 말아요. 그러자 한 분이 그런 거죠.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정읍에서 한마디 하신 거지. 정읍 발언이에요. 뭐라고 한 거야? 가능한 말이야. 정부 구성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같은 것들 만들자고.
인용 같은 거 만들자고. 남한만이라도, 남방만이라도, 지금 신사통치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야.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같은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자 했던 거죠. 남한 단독정부 만들자. 어차피 지금 미소관의 대립은 저 미소공동위원회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누가 중도파 쪽에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지금 좌우 간의 대립이 심하니까 중도파였던 여운형이라든가 김규식 같은 인물들이 좌우를 같이 합작할 필요가 있다. 좌우를 세력을 합작하자 해서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것들을 미국 지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통일정부야, 통일정부. 얘는 남한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통일정부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미소 간의 대립은 진짜 시작된 거야. 결국은 이게 미국의 지원이 철폐되고 미군의 지원이 결국 끊어지고 결국은 이제 좌우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결국은 이들의 내용은 좌우도 누구도 수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게 끝나버립니다.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그렇죠? 그러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2차가.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됐다? 여전히 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됐지만 여전히 결렬됐던 거고요. 안 되겠다 싶었던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UN에다가 옮기기로. 그래서 UN에서 UN 총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북한 인구비례에 대한 총선거, 인구비례 총선거 하자고 하니까 인구비례 하면은 당연히 남한 쪽이 많으니까 북한 쪽에도 반대했던 거지. 소련과 북한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UN에서 파견했던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각각 소련과 북한과 남한 쪽에 가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비례 총선거 하려고 딱 했는데 북한에서 막은 거야. 소련에서 막은 거야.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서 남한에 딱 가신 거지. 남한에 갔는데 북한에서는 못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UN에서는 소총회를 다시 엽니다. 아시아 소총회를 열어갖고 소총회에서는 그러면 선거 임시위원회에 갈 수 있는 지역, 즉 그들이 갈 수 있는 지역만에서도 선거하자. 한마디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하자는 쪽이지. 그러자 여기 반대했던 누가? 김구가 통일정부란 거지. 또 분단 안 된다 하면서 북한 올라가신 겁니다. 북한 올라가고 뭐 한 거야? 남북협상 거리로 올라간 거죠. 남북재정당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남북협상을 벌이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렬되고 말았죠. 결국은 이제 그 소총회에서 그대로 소총회에서의 그때 의견대로 결국 5.10 총선거가 벌어지게 되고 지금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지. 알겠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8월 15일에 있었던 정부 수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뭘까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건국준비원회는 우리가 광복하자마자 이제 여운형이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모사삼국예상위원회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반민족행위, 그다음에 농지협법은 이건 다 언제야? 이후에 5.10 총선거 이후에 남한 단독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재헌국회에서 추진했던 첫 번째 국회죠? 재헌국회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법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부 시기입니다. 자, 보시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었던 가정부의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3대 정치 계속해서 독재하려고 했던 거야. 3대 선거, 대선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제 상대 야당을 계속 탄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 한 거야? 조봉암이 이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위협하게 되자, 어떻게 한 거야? 조봉암이 만들었던 진보당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갖고 결국 죽여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정부 여당, 자유당이었죠? 이승만이 갖고 있던 자유당에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리면서, 그렇죠? 그 보안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갖고 보안법 파동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독재입니다. 독재. 이건 언제야? 이승만 정부 때. 자,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돼요. 각 정부별 공부할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뭘까? 유신체제 때 있었던 거고요. 새마을운동 역시,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역시 박정희 정부. 요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인데, 특히 이제 이거는 유신체제 발표 이후, 유신체제 발표 이후, 72년 이후, 유신체제 이후입니다. 유신 헌법 이후. 삼청교육 때는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신군부에서 했던 거죠. 1980년 신군부에서 주도했던 겁니다. 광복파괴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정부, 역시 박정희 정부. 보안법 파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 독재를 위한, 진보단 사건. 그래서 자신의 표를 위협하는 조봉암을, 죽이려고,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을 탄압했던.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보안법 파동을 일으켰던 게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갑니다. 48번.
자,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식의 경제 상황입니다. 포항제철 준공이에요. 포항제철 준공. 1973년도에 이제 준공이 이뤄지고요. 그 다음에 준공식 가져가고 이제, 70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요. 73년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언제일까? 박정희 정부 때죠, 뭐, 박정희 정부 때. 우리가 항상 경제 발전했을 때는 박정희 정부 때는 많이 꺼내죠. 정치적으로는 후퇴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던 시기긴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건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고요.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 3차는 이게 72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게 박정희 정부 때 맞고요. 한칠레 무역은 이거는 언제일까요? 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FTA인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고요. 김영삼 정부 그대로 갑니다. 김영삼 정부 때고요. 3조 호황으로 물건이 안 되고 이건 김대중 정부 때죠. 아, 김대중. 전두환 정부 때. 80년대 중반이죠. 전두환 정부 때. 자, 정답은 박정희 정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쵸? 다음으로 갑니다. 49번. 다음 자료에 대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시민들 공수부대가 들어왔다.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쵸? 석방을 요구했고, 계엄령 해제, 야당 지도자. 그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뭐, 야당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 행위를 돌려줬다고 한다. 무차별적 폭력. 놀랐던 것은 군인들의 무차별적 폭력.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네요. 1980년에 있었죠?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적극 탄압하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계엄령인데 움직이 못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일어난 거지 전남대를 갖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어디를 전남도청을 진압하면서 장악하면서 시민군을 결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계엄군을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계엄군의 요거 이제 대치 중에 열흘 만에 시민군이 결국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거 무차별 폭력 속에서 그쵸? 우리 또 흑역사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이거는 64년도에 있었던 63 항쟁 또는 63 시위가 되겠고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서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거 잘 나오죠 광주 민주화운동 하면서 잘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의원 내각제 바뀐 건 이건 장면 정부 때인데 장면 정부 때 의원 내각제는 장면 정부 때 3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3차 개헌. 1960년 3차 개헌 때. 3차 개헌. 아마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됐던 거고요. 3회 민주국 선언서 김유초치 철폐 등이 있다. 이거 1976년도. 유신 정부 때고요. 4.13 호원 조치는 전두환 정부 때. 87년도죠. 결국 이 4.13 호원 조치로 이제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0번. 다음 경추사 발표한 정부. 자, 다음 경추사는 뭐라고 하냐. 자, 개혁을 통해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구제금융을 3년 앞당겨서 전액 상환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김대중 정부 때 2001년 8월달 모습이네.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드디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정부의 통일 노력은 뭘까요? 6.15 공동선언이겠죠? 당연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통일정책 각 정부별 통일정책들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쉽죠? 7.3 구성은 박정희 정부 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언제요? 노태우 정부 때 3번이 정답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 자체가 뭐냐면 화불교 화해 협력 불가침이에요. 화해 협력 불가침 불가침이니까 어떻게 한 거야? 핵 만들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르게 된다. 2번과 4번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고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그렇죠? 요거는 이제 85년도에 있었던 전두환 정부 때 모습이 되겠죠.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서 보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우리가 다 풀어봤네요. 정리됐죠? 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43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수준 정도 맞출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어느 정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중간중간에 아마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하겠죠.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기본 개념을 푼 다음에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나의 어떤 그 지금의 나의 어느 정도의 당시 내가 어느 공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3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